그래도 잠 못 잤다며. 아 네. 들어가. 우리 푸에참은 오늘은 쉽니다. 아 개미는 소고기 아니면 안 먹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다리, 아니에요. 다리 좀 펴줘. 휘엄지. 들어가 들어가. 고생했다. 내일 보자. 네. 유니폼 감사합니다. 저희 결승 같이 보나요? 뭔 결승? 챔스 결승. 아 근데 그래 보자. 볼 수 있으면. 몇 시 하는데? 그건 모르겠네. 새벽에 하지 않아요? 챔스 결승 몇 시에요? 근데 6월 2일일걸? 아 잠깐만. 아 그러면 조금 아 새벽 4시? 아 근데 솔직히 김민재랑 이강인 올라갔으면 감정이입 할 텐데 아, 도르트문트랑 레알이라 솔직히 그렇게 감정이입은 안 되는데 근데 굳이 나는 응원하자면 난 도르트문트야. 레알은 이제 그만 해먹었으면 좋겠어. 레알은 진짜 챔스 DNA가 되는 것 같아. 나 도르트문트가 차라리 해서 뭔가 도르트문트가 또 워낙 그거잖아. 아 오히려 레알이 너무 해먹으니까 이제 도르트문트 팬하게 되더라고. 오히려 응원하게들. 다들 그런 말 하더라. 근데 난 몰랐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축구장 평균 관중 1등이 어딘지 알아? 도르트문트야. 아~ 8만 2천 명. 그러니까 뭐냐면 매번 경기 때마다 8만 2천 명이 들어오는 거야. 말도 안 돼. 8만 2천이면 여러분 상하 월드컵 경구장보다 2만 명 더 많은 거예요. 오. 그럼 서울 관중은 3배 정도 되는 보통 관중? 서울은 3만 명 지금 평균. 근데 서울도 지금 60이야. 전 세계. 울버햄튼 아인트호벤 제꼈어 이번에. 링가드 효과. 진짜 많다. 울버햄튼. 아 링가드. 그렇지. 앉아 세모야. 그 내면 잠깐 그 밖에 민가유가 뭐 사야 되는데 기름 온다고 좀 같이 가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막 가져라 무슨 얘기도 아니고. 어 나 진짜 기름 온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래 가져라. 네 다루고 있습니다. 어. 야 민가유. 그래 레미나 그래도 네가 잘하니까 이렇게 트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최근에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 아 그렇게 말 그렇게 다들 좋아해 주니까. 아니야 그건 너도 그렇고 민영이도 그렇고 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넌 진짜 고마운 거야. 들어가. 네. 들어가서 개인 방송 하고. 네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 이번 달 생일 꼈지? 맞아요. 너가 지금 한 22만 개 받았나? 7만 개? 27? 27? 그럼 22? 이번 달 한 40만 개까지만 가봐. 그래 도전해볼게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밸런스 지켜 워라밸 지켜. 생각해보니까 이건 강요하면 안돼. 너무 나는 트위치에서 넘어온 애들한테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프리카식 강요를 했더라고. 별풍선 강요나 이런 걸. 얘들은 행복한데 내가 자꾸 계속 너무 주입하는 것 같아. 더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죠. 아니 근데 네 행복을 깨트리면서까지 하지마. 마룬파이브 콘서트도 보러 다니고 전북현대도 오랜만에 들린다. 막상 안 하니까 서운했지. 오랜만에 들었어. 들어가.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알찬 하루였습니다. 오늘 고생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레드블루도 그럴까? 아, 근데 내가 애들 풍 얘기를 여러분들 너무 막 녹음기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겜방은 노타치긴 한데 별풍은 뭔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 그리고 좀 별풍을 내가 언급하는 게 겜방에 도움은 되더라. 뭔가 명분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겜방 가서 여러분들 저 이번 달 대표님이 뭐 7만 개까지 밖에 못 받았대요. 저만 10만 개 못 받았대요. 뭐라 명분이 되니까 조금 더 도움은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낙수 명분도 좀 되고 그래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최근에 CCTV 한번 켜봐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CCTV 되는 거 한번 볼까? 그래 한번 보자. 형 저 K리그 포항 스틸러스 팬인데 포항도 구경 오세요. 사진 찍고 싶어요. 아 포항이 근본이죠.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 아닌가? 포항이랑 그 전남 드래곤즈 확실히 스틸러스 이 포스코가 스틸야드가 근본이지. 거긴 잔디도 좋아. 포항이랑 대구는 잔디도 좋아.
추부님 요즘은 질척질척 안 해서 좀 아쉽네요 기획들. 무슨 질척?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애들한테? 누구한테? 오 저런 식으로? 졸라 신기하다. 겜순이 소리 키워봐. 화면 키워봐. 뭐지? 못 버티나? 왜 튕기지? 한 번 더 해봐. 또 튕기나? 이건 잘 되는데. 아까는 왜 튕겼을까? 깽순이랑 CCTV 키다가 좀 안 터졌다고? 왜요? 뒤로 가봐. 기레민 방송은 뭐야? 아 지안이 방송, 지안이 방송 눌러봐. 소리 키워봐. 왜 그랬을까? 감사합니다. 꺼봐. 꺼봐. 촉촉아 왜 그랬을까? 그냥 모를 문제인가? 프릭샷 오류? 아, 프릭샷 너무 무거워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프릭샷 좀 해줬으면 좋겠어. 투표 결과 꺼주고. 프릭샷 진짜 무거워. 뭔가 가볍지가 않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좀 빡세. 잡아먹는 것도 많고. 왜냐면 프릭샷은 청담굴에 있을 때부터도 그냥 맨날 박살 났었어. 방제 넣어주고. 새로 만들고 있대요. 그래? 여러분들 담배 한 번 피겠습니다. 피면 안 돼요. 이게 금연 건물이라서 피면은 시청자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직 안 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공주한테 까불지 마세요. 생일 선물로 받았어. 압구정 가면 헌팅 들어온다고요? 이것으로 압구정 가면 헌팅 당할 수 있나요? 진짜로? 신기한데? 어? 웰컴 투 왔다! 내꺼 내꺼 복분 다 찾으러 간 거야? 어, 아 저기까지 갔어. 아, 아니 엄마가 말해준 찾으러 무슨 아. 말해준 데가 문이 닫은 거야. 무슨 분자 찾아 선발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서른 살이잖아 이제. 엄마가 좀 아 나 길을 모른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길을 몰라. 바로 그냥 진짜 와. 아 진짜 길을 모른다. 아니 지도 못 보냐고. 아 난 진짜 들어갔다 나오면은 길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오다가 이거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 어떡해요? 일단 여기 이거 세팅할 때 선물 안 주나요? 가볼게요 여러분. 어디가 기르기래. 얘 오늘 잠 못 잤대. 아 진짜? 아 맞네 레드팀 또 했어가지고. 맛있게 먹어. 아 기르기를 맛있는 줄 알고 이거 두 개를 두 병 갖고 왔는데. 에? 그래 그래. 아 잘 가. 대표님 맛있게 드세요. 입 고급이라 소고기 아니면 안 먹어. 아 어쩐지 냉삼이라서. 아니요 저 내일 바로 등록하러 갈 거예요 여권. 야야야야야. 냉삼 어디 갔어요? 어? 시켰어. 물병 치워달라. 오랜만에 먹는다? 그쵸! 저 여기서 먹는 거 자체가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랑도 벌써 1년 넘었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1년하고 이제 거의 반을 향해. 야. 네? 내 얘기를 들어봐. 네? 난 요즘에 함부로 막 양궁 뭐 이런 걸 못하겠어. 왜냐면 지금 흐름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전체 모임하고 토크하고 오늘같이 뭔가 즉석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늘 끝내는 콘텐츠가 제일 뭔가 시청자도 많이 보고 뭔가 유동들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뭐 그러다가 중간중간 뭐 연예인을 부르든 외부 게스트 불러서 콜라보를 하든 근데 이게 뭔가 다른 아이디어는 떠오르는데 작년 최근에를 생각하면 자칫 뭔지 알지? 또 아 그때처럼 뭔가 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너는 공감할 거 아니야. 작년부터 네. 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너무 막 그거를 자주 하진 말고 어차피 6월에 저희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6월에 조금 이어가는 느낌으로다가 그런 거 한 번쯤 해주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그냥 이번 달에는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컨텐츠 하시고. 근데 확실한 건 하면 갬방풍이나 이런 거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쵸 맞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가느냐. 아니 그럼 뭐 장기 프로젝트 아무것도 못하냐. 무슨 뭐 엑셀도 아닌데. 근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뭔가를 하던 간에 갬방은 알아서 생기는 게 맞으니까 어쨌든 뭐 그걸 저희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해도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자주는 좀 물리치지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치. 왜냐면 제가 요즘 풍력이 올랐던 게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합방만 열심히 뛰고 왔는데 갬방 너무 피곤해서 조금 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었어가지고 저도 갬방을 너무 소홀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저번 달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켰더니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켜야 되는 것 같아요. 갬방 같은 경우는 챙기는 경우는 맞아 다원이처럼. 그래서 또 그걸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고민이 많진 않고 이제 네. 그래도 최근에인데 최근에 다워야 하죠. 맞죠. 왜냐면 또 최근에가 저희가 스포츠로 또 최근에는 최근만 네. 있으면 최근에 다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맞긴 제가 똥을 싸서 최근이에요. 그건 맞긴 하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꼭 뭐 스포츠를 해야 최근이다 그건 아니에요. 방송이 잘 되는 게 먼저지. 아 근데 한 번씩은 또 이게 예 감성 그런 느낌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맞긴 해요. 대표님이 뭐 진짜 똥을 싸셔도 신꿈줄이요? 잠시만요. 어? 왕건이가 으잇? 나 신거 잘 먹어. 여기 왕건이 제가 진짜 아끼는 거 아무도 안 주는 건데 대표님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세요. 이게 진짜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건데. 네 오늘 저와 대표님과 1대1 면담이거든요. 채무랑 아니 근데 또 추랑 오붓하게 드시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 근처에서 좀 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냉삼을 드신다고 하길래 언나 앉으세요. 저 옆에 여기 앉게. 그래. 근데 이거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 풀판이랑 이런 것들 좀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세팅을 할까요, 대표님? 아, 너 가만히 있어. 야, 종이가 해. 아, 여러분들 그 땅이 아니고 가수랑 네. 아, 좀 그 커버 해가지고 콜라보 하려고 하는데 와, 진짜 섭외가 너무 안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수분이요? 가수들이 섭외가 너무 안 된다. 막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프리카라는 인식 때문에 또 안 올려는 대부분이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아프리카도 아프리카인데 나 내가 크지. 아 왜요? 왜요 대표님? 뭐 괌스토도 아프리카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근데 대표님이 왜요? 아니 빡세지 아직은. 왜? 현실 아니 현실은 그래. 섭외는 어디서 어떻게 해요? 대표님 인맥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인맥으로 해서 통해서 통해서 누구 회사 연락처 알려달라 매니저하고 통화하고 URL 보내고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다 하는데. 아 근데 또 여름이라서 행사철이기도 하겠다. 근데 뭐 대학교 이제 좀만 그치 그치 맞지. 대학교 그 페스티벌이 언제 많이 해요? 내가 5월 페스티벌. 그러니까 전 5월에 많이 해요? 근데 오빠 나 몰라 고소리 사투리도
영어가 그렇게 사투리를 쓰는 건가? 아,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마더 막 이렇게. 뭐가? 뭐 아까, 엄마? 아까 엄마? 아까 오빠도 아, 영어로 얘기하는... 뭐 얘기했잖아. 그 살인자 그 뭐야? 아, 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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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더래잖아. 근데 머더리라 그래. 머더리라 그래. 원래 원래 본토 말에 머더리야. 그래? 아, 대학교 나오셨어요? 안 나왔는데? 저도요. 뭐야? 대표님도. 나도 고졸, 나도 고졸. 어, 진짜. 근데 BJ는 고졸이 서울대요. 고졸즈. 어디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BJ. 그건 근데 그건 없어. 맞아요. 어, 고졸 공채 모임이네. 고졸 공채 특채 모임이네 여러분들. 맞아. 난 일찍 돈 벌었어. 빙튜브 왜? 빙튜브 근처라고 퇴근길에 네. 들릴까 하는 하네요. 어, 뭐라 그래? 근데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빙축 오빠한테도 전화 아니 연락했어요. 어 그러니까 빙축 괜찮네. 아니 어이없네 저 오빠. 언제는 뭐 숙소라 그래가지고 안 온다더니만. 와 진짜. 종이가 형 수주랑 맥주 좀 주고. 저 삼겹살 세팅 해줘. 어이가. 아 너 오늘도 잘 돼서 다행이다. 근데. 오 진짜 많이 봤어요. 니네 그거 알아? 존나 매일매일 나 존나 불안한 거. 왜요? 아, 이러다 한번한 번은 꼬라박을 텐데. 신기루처럼. 뭐요? 아 맞다 아차차차 여기가 아, 있었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신기를 진짜로 꺼내지 마세요. 아, 여기가 있었네. 대표님 그럴 일이 없어요 저희는. 쭉 승승장구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레드팀이 잘해준 것도 있어. 레드팀 자체로 6천명 명 찍으니까 내가 방송 키자마자 2-3천명이 바로 들어왔거든. 맞아. 그것도 좀 컸지. 아니 근데 저희도 오면서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와 진짜 잘 준비했던데. 밤새 준비했다 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했더라고. 재밌었어. 불방망이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이 형 최근에는 너무 엑세 아 그 뭐야 월말결산때 큰 손분들한테 해주는 대우가 타크로에 비해 너무 없어 이러는데 난 그 말을 모르겠어요. 뭘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 거지? 뭘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더 다른 크루는 이렇게도 해주는데 우리는 뭐 없다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게 또 엑셀은 그런 게 있긴 하죠. 아 선물 드리고 막 챙겨드리고 하는 거? 왜냐면 제가 또 엑셀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좀 아는데 전 그러니까 크루 색깔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뭔가 그래도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 저희는 이제부터 방세를 해드리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안 해도 되죠 형님. 전통 엑셀이 아닌데 최근에 맞지 맞지 크루마다 근데 그쵸. 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셔도 차이가 있으니까 최근에 또 보시고 쏘시는 형님들은 또 다 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수장으로서 뭔가 놓치는 게 있으면 아 예예예 예, 예. 그래도 하는 게 맞으니까 아 또 감사한 분한테 더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긴 하지. 뭐 그달 1등 하신 분들이나 항상 싸주신 형님들한테는 뭐 어!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가요굿즈 드릴 수 있어요. 해주 울란마트님 제 메모장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건 짜잔 저도 있어요. 풀던 모아야 돼. 제 킹문장에 적을게요. 울란마트 오케이 오케이. 네. 어쨌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네. 예, 뭐 이런 거. 어쨌든 근데 대표님이 진짜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해야지. 마야 맥주도 주고 그 삼겹살 세팅 좀 해줘. 요즘 뭔가 고민 또 많으신 것 같아서 고민해야지. 예. 고민하지 마. 다른 거 블루레드도 그렇고 다른 컨텐츠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서. 맞지. 아 근데 이번 달에 또 뭐 하실지 궁금하긴 하네. 이번 달? 네. 이번 달은 다 오늘 같은 걸로 채울 거야. 그러니까 막 늘어 왜냐면은 뭐 그것도 해야 되고 애들하고 네.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6월 달에 팬미팅을 하게 되면은 6월 달에는 블루레드 같은 게 좀 없지. 6월 달에 블루레드부터 아 이제 없어. 이제 아 이제 아 오, 봐봐 이번 달에 없고 네. 다음 달에 없어. 그러니까 내 이번 달 짧게 쳐버린 거야. 아. 어. 그러면요.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는 뭐 콘서트 준비 팀 짜가지고 막 연습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뭐 할 사람이라서 팀을 꾸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준비해서 팀 짜도 그럼, 돼요? 그럼. 아 그래요? 너네끼리 하고 어쨌든 내가 평가하고 무대 올릴지 안 올릴지는 결정해야지. 아. 우리가 막 연습해서 컨펌 받고 왜냐면 내가 니네를 짜주면 억지로잖아. 너랑 이거해 이러면 난 이거 쟤랑 하기 싫은데 이러면은 해도 억지니까. 아 알아서 아 근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팀 짜서 이제부터 연습하면 되는 건지 뭐 그걸 여쭤보는 거지. 그런 날짜고 한번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니네 둘 다 안 친하구나.
아니요 오늘 아니,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아니 안 하다 버릇이 없다니까요 진짜. 최근영님 방송은 옛날 주말에는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진행도 제깔끔. 고마워 고마워. 짠. 야 근데 너 돈만이랑 찐으로 아까 보니까 오늘 말하기 잘했더라. 맞아요. 오늘 말 안 했으면 나도 모르고 지나가고 나중 되면 너 돈만이랑 거의 남이라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별로 막 그런 사이자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 이후에 레드블루도 동반 오빠랑 붙은 적도 없고 자연스레 레드블루 때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거든요. 단체 합방 아니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두 명이랑 맞아. 어색한 거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 가져요. 맞아. 근데 그러다 보면 크루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맨날 하던 애들하고 하게 되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 기회가 있으니까 뭔가 말하면 좋겠다 싶어서 또 이것도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잘했어. 돈반 오빠랑 또 합방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못했단 말이야. 자꾸 뽀라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오늘. 맞아. 근데 오늘 그거 잘한 것 같아 애들. 맞아. 이 기회에 또. 진짜 싸웠고 나 예전에 이 그 아니 싸운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몰라서 아니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냥 그걸 싸운 거라 그러죠 보통 뭔지 알 거야 보통 싸운 거라 그러죠 아니거든 그걸 보통 그걸 보통 균열이라 그러죠 아니지. 조용해 아니라는 거 자꾸 계속 무슨 그냥 쫑알쫑알 혼낼 줄 알았다 술 한 잔 받아 근데 이거 못 담은 그거 안 좋네 바지 그 공개 그거 가지고 저기 잘했어 여기요 아 있어? 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맥주 사온대 19 에이 한 잔 받고 여러분들 네? 첫 잔만큼은 첫 잔 받고 19 걸겠습니다 쿠문쿠문 만쿠문 한번 첫 잔만큼은 또 한번 더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대표님의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찐으로 왜냐면은 요즘 회식 때도 제가 안 마셨어가지고 뭐 일정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못 마셨는데 또 혹시 혹시 다들 주무시나요? 계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있을까요 형님들? 첫 잔만큼은 그 한 잔만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리반이에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치고 걸어주시고. 오케이. 짠. 맥주 바로 왔어. 그렇네. 요즘에 이 뚱땡이 맥주더라. 컸어. 좀 모양이 바뀌었네. 그거 나 요즘에 점점 맥주를 안 먹게 된다 형들. 뭔가 맥주 먹었을 때 더부룩함과. 아 제가 따라줄까요? 아니 아니. 굳이 따. 아 그런가? 따라줄래? 예, 생각해보니까. 예, 형은 좀 친해지. 그래 그죠. 오빠 일어나서 따라라 줘. 스톱. 아니 버릇이 없어. 한잔. 너 소맥 먹을래? 소주 먹을래? 저도 소맥 한잔 그래, 주시면 더 잘 먹겠어. 나랑이 오늘도 고생했대. 무슨 받으라고 긁으니까 자꾸 내가 치니까 혼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한잔하자 예. 짠 예. 안녕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짠. 오늘 고생했어 짠 근데 채무도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 이 여자 저 여자가 너한테 막 멘트 치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막 하잖아 맞아 아니 근데 한 두세 명 받아주다가 한 세네 명째부터 슬슬 짜증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하면 아이 씨발 적당히 좀 하라고 무슨 그 씨발 개나 소나 찌라리나 나한테 오빠 왜 아이씨 뭐 그만 좀 하라고 키 작은 거 가지고 씨발 넌 키 크냐 씨발 어? 저보다 더 커요 근데 제 벌써 지금 한 8명에서 막 되기 싫어서 봤지? 슬슬 얘도 언제 한번 누적된 거 터질 수 있다 아 근데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와서 괜찮습니다 오빠 에이, 아니야. 그거 오늘이야? 아 근데 동반 오빠 투? 아니 아니 아이 그말 자꾸 그거 하지 마 아니 아까도 보니까 뭐만 하면 자꾸 길바닥 감성이라는데 내가 길바닥 감성이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아까 보기 야 삼겹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먹기 좋게 아예 이렇게 굽어갖고 줬다 야 아 이게 냉삼이에요? 이렇게 좋네
여기 대표님. 고사리. 어 괜찮아. 나 팔 길다. 도도도도. 호타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호타도. 아니. 그럼 이렇게 뺏어 먹으면 되죠. 맞을래? 불안하니까. 회식 자격이 K인 건가요? 유. 아 얘기 킥한 사람은 뭐다. 그러고 보니까 안진지네. 미안한데 너무 커서는 안 돼. 그리고 전화로 자꾸 옷 어딨니, 지 명찰 어딨니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윤우 씨. 이거가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하는 게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요즘 자기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고생 잘하고 있어, 윤우. 일단 윤우 오빠는 지금 며칠째 근데 닭이야? 너 맨날 축제만 먹냐? 그러니까 좀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한 여섯 번, 다섯 번 먹어. 축제는? 네. 옛날에 저 그 돌잔치 행사 때였을 때. 안 느끼해? 그니까. 맨날 퇴근하면은 약간 호식이 매운 간장에 참이슬 하나 해갖고 먹고 자고 그랬죠. 그래? 신기하네. 아니 어제도 먹었거든요. 난 약간 치킨은 한 4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니까. 난 고기. 그래서 빨리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한데. 왜 치킨이 몸에 안 좋아? 저희 치킨 네. 이거 많이 먹으면 풍화요. 아 맞다 맞다 들었다. 용종 생겨요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 형도 생겨서 뗐거든. 근데 나도 이거 한번 받긴 해야 돼. 근데 가족력 진짜 조심해야 돼 오빠. 그랬나? 근데 대표님도 한번 갔다 왔지? 어? 이번에 갔어요? 3개월 전에? 가서 떼고 왔잖아. 또 갈 때 안 됐어요? 또 가야지. 또 가서 또 떼야지. 그러니까 뭐. 같이 가요. 저도 가야 돼 한번. 뭘 같이 가? 뭘 혼자 가? 야 종합검진을 왜 같이 가? 재미없게. 그래서 이제 마치 떼면은 아씨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면 늘어지고 나 존나 빨빨충이야 여러분들. 나 2시간 안에 다 끝내. 아 빨리 나 진짜 2시간 안에 다 끝내.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끝내. 좀 제일 안 좋은 거 있으십니까 뭔가? 나 몸? 네. 나는 사형 선고도 한번 받았어. 사형 선고가 아니고 채무야 너 배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사형 선고? 아니 막 시한부처럼 이대로 가면 죽는다 사망하신다. 에? 언제요? 뭐 때문에요? 나 그때 입원했었잖아 최근에 하기 전에. 그 무슨 뭐였지? 그때 한번 쓰러졌었어. 혈뇨? 아니 나 신장 콩팥. 콩팥이 두 개잖아. 네. 그래서 하나 떼서 팔잖아. 콩팥 중에 하나가 죽었어 이미. 지금 죽어 있어요? 어 기능 하나 상실. 하나 떼셨어요? 아니 기능 상실. 그럼 하나 남았어요? 그럼 놔둬도 돼요 그냥 그거를? 부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근데 이제 하나로 사는데 그 하나를 이제 내가 관리 안 하면 위험하다 이거지. 평생 이제 피 투석하면서 살아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뭐 그걸 한 거지. 아 대표님 그러면 왜?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먹고 난 콩팥이 하나 없는지 몰랐어. 신장 결석이요? 결석도 있을 수 있어요? 신장? 결석? 아니 어쨌든 그때 찍었는데 그 동네 병원이었는데 보더니 이게 뭐지 그러더니 아이고 이거 사망하십니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큰 병에 간 거야. 서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입원했었지. 그러면 근데 완치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없지 이미 안 좋아.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재발이 아니고 이미 안 좋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다 가면 돼. 아, 그 대표님. 대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예. 최근에는 저희 40년 하기로 했잖아요. 팡이가 40년 동안 있는다 했단 말이에요. 야, 너는 뭐 100살까지 사는 줄 알아? 너도 언제 갈 줄 몰라? 무슨 소리야? 그래도 40년은 저희 실버타운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해야죠. 엑셀 한 번에 해가지고 이제 3시간 텀으로만 이제 딱 짜고 채문님은 주사 없으시죠? 키키육 체감에 와서 승승장구 하시는 모습 보니 보기 좋네요. 채문 대표님께 많이 배우시고 성장하세요. 아 예 주사는 없습니다. 주사가 런 집에 잘 가요. 귀가 벗는 딴 행복하다 가는 건 좋은데 계속 아프면서 가는 게 좋은 겁니까 키키육? 맞지 맞죠. 근데 나는 나도 그런 거 있는데 진짜 나중에 나도 가게 될 때 자면서 갔으면 좋겠다. 난 심장 기증하고 술 담배 끊고 식단 조절하는데 진짜 대단.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잘 때 보내줄게 그러면. 자다 가고 싶다며. 아니요. 아니, 아직은 안 돼요. 방금 진짜 소원 들어주게. 방금 조직 보스 같으셨어요. 영화에 나오는 고통 없이. 아직은 안 돼요. 복분자 줘봐. 응? 어? 고통 없이. 안 돼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알았어. 아직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근데 그것도 찍어봐야지. 그것도 진짜 와 미쳤냐.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복이라대.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거. 그러니까요. 아파서 막 병원에서 막, 막 치료받다가 뭐 죽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나이 먹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되게 인생의 큰 복이다. 자다가 호상이라고. 맞아요. 그럼 되게 그 장례식장에서도 막 고스톱 치고 웃으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 좋을 그치? 것 같아? 원래 그런 분위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막 웃으면서 막 더 하는 데가 있죠 형들. 원래 그래. 울진 않아. 장례식장에서는 일부러 와가지고 그 해주는 꾼들이 있어. 에임하고. 왜냐면 이 상주들이 그렇게 해야 좀 살아. 근데 막 내가 진짜 그 죽은 사람 입장이라면 너무 막 안 슬퍼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식들은 슬퍼하지. 보통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안에 그 오셨을 때 그때는 막 웃으면서 그냥 하더라도 화장할 때 대부분 다 다 염할 때 염 많이 염할 때 다 터지시지 당연히. 그거는 그때는 못 참으실걸? 나는 우리 할머니 90몇 세 돌아가셨고 우리 외할머니 아직도 100세인데 살아계시잖아.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49세니까 이제 70몇 세잖아.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한테도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 하는데 뭔가 그 모습만큼은 되게 애기 같았어. 우리 아버지가 엄마 미안해 이러는데 먼저 할아버지인데도 어쩔 수 없지. 또 할머니한테 우리 아빠가 그쵸? 또 애잖아. 그쵸? 진짜 슬퍼. 저도 또 엄마가 우는 거를 못 봤는데 또 그 왜? 아니 그 옛날 생각나가지고 할아버님 그 이제 상 치렀는데 엄마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너도 죽어. 슬퍼하지 마. 너는 오래 살아. 너도 죽어. 아니 저 아직 영화나 보면 다 그래. 사람은 다 죽게 된다. 죽어.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 아니 가는 아무래도 거야. 그 감동파괴 너무 많아. 뭘 감동이야. 대표님 예쁘잖아요. 순간 진짜 슈퍼 어메이징 티였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티였는데. 아니 예쁘잖아요. 내가 이래서 살아남은 거야. 이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나 진짜 여러분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울고 싶은데 펑펑 울고 싶으니까 고가를 그렇게 상하 월드컵 경기장 그 고가 다리를 맨날 왔다 갔다 했어. 펑펑 소리내서 울고 싶어서. 안 그러면 이게 막 미쳐버리거든요. 피고이듯이. 그 쇼츠에서 그 명언 하셨던 거 있잖아요. 야 그거 가슴에 살아계신다고. 그거 1500만 뷰 넘었다. 네. 나 심지어 몰랐거든. 그거 막 다른 데도 많이 떠요. 어 근데 그거 여러분들 다 몰랐거든? 네. 쇼츠잖아. 후원이 돼. 땡스 슈퍼 땡스 알아? 어 진짜요? 그 쇼츠 영상인데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혹시 한번 여기 볼 수 없어요? 아 뭘 너무 이거 막 그게 뭐 인스타든 쇼츠든 막 다른 데도 이게 타서 알고리즘 타서 나올 때가 많은데 댓글에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뭔가 그 형님의 말씀에 공감을 얻고 간다면서 좋은 댓글밖에 없어요. 아 보고 싶어. 아 됐어. 뭘 1500만 뷰 나왔는데 뭘. 너 몰라? 몰라. 그 몰라. 레전드 몰라? 1500만 뷰니까 이제 1501만 1 되는 거죠 이제. 1501. 약간 그런 바이브가 담아졌던 거야. 자다가 일어나셔서 그 시청자 형님을 위해서 조언해주시는 그런 바이브인데. 야. 아 민가요 나한테 1도 관심 없어. 아니 1501 만들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그걸 진짜? 몰라? 진짜? 네. 아 또 아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이제 보자는 그,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야 그게 있어. 마지막 바이브에 진지하게 말씀해주시고 나 잔다 나 바이 하고 자는데 자면서 딱 눕는 그 바이브가 좀 슬퍼. 마지막에 뭔가 그게 있어요. 맞아 이러면서 잘 주무시잖아요. 간다 이러고 주무시는데 약간 아, 그 있어 뭔가 올라와. 아니야. 맛있다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약간 딱 일 잘 끝내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랑 딱 기분 좋게 한잔하면 좋지. 저 먼저 끊어. 미안한데 치킨이나 끊어 오빠. 이게 안 좋을까? 이게 안 좋을까? 이게 더 안 좋지. 아니야. 오늘 낚시에서 하루 종일 진짜 이러고 싸웠다니까요. 그 예린이랑 가요가 그 좁은 제 모닝에서 둘 다 이러고 오는 길에 두세 시간을 잤어요. 예린이가 뒤에서 막 오빠 나 꿈꿨어. 그거 대표님한테 됐어. 맞아 뒤가 좁으니까 다리가 안 움직인데. 그냥 기니까 네. 이게 다리를 꾸겨서 잤거든요 뒤에서. 어디로 갔다 왔어? 충주까지 갔다 왔어요. 네. 아 충주 낚시 공방? 네, 네 맞아요 거기. 단톡에서 네가 말한 거? 네 맞아요 그거. 근데 또 이제 갈 사람 했는데 이제 예린이랑 올 또 한 있었는데 그 안 돼가지고 이제 채무 오빠
오니까 오겠다고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네. 어이구. 이게 지연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겜순이가 뭐 다른 거 하나 올리고 가요가 무슨 공방을 하나 올렸는데 아무도 답 안 하길래 나 가고 싶어 해가지고 날씨 좋으니까. 맞아. 잘했다. 네. 어 맞아. 근데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재밌었어요. 2,000명 찍었어? 네. 오. 근데 너무 또 시청자분들도 되게 티키타카 잘해주시고 저희도 케미가 좋았어가지고 사진을 자꾸 찍어 올리는데 새 자매래요. 가요 어플 쓰니까 가요랑 저랑 예린이 찍어서 올렸는데 새 자매래요. 왜냐면 어플에 이게 또 애기 얘기하게 나오니까 아유 이쁘다 둘 셋 다 새 자매 막 이러고. 니네 국토는 성공했어? 아 그럼요. 서초이관까지 걸어왔어? 네. 근데 또 그 장치를 두긴 했어요. 네. 그 만개 터지 짠 짠 만개 한 아이디당 만개 터질 시 이제 700원어치 택시 이용권을 얻죠. 700원? 700원 양심 있게 700원. 700원어치 택시 이용요? 네. 그 매달기 700원. 그래서 쫄깃쫄깃하게 신호 걸리면 잣대는 거예요. 뭔지 알죠? 재밌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아 신호가 막판에 엄청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기회밖에 없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또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이제 완주를 무사히 했습니다. 기본 요금 플러스 700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700원만 이렇게 딱 하게. 재밌었겠다. 아 근데 국토를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 오디오 체육이야. 왜냐면 저도 다른 또 한라산을 완주를 해가지고 이게 체력이 좋다고 자부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몇 킬로였지? 35킬로. 아 진짜 좀. 전 국토 마스터입니다. 자전거, 리어카, 난 해남에서 부산 다 했어요. 너 몇 킬로 했는데? 333 몇이지? 뭐? 333킬로?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그럼 되겠지. 부산 해남이면. 아유 따끔 말을 해서 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학교랑 네. 집이랑 10km였어 어렸을 때요? 응 그래서 매일 20km를 왔다 갔다 걸었어야 됐어.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게 막 걷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적이 없어. 학교가 20km요? 아니 10km 왔다 갔다 20km. 뭔데? 와 방송했어? 먹어 먹으러 왔어? 먹어. 생일 축하해. 지금 몇 시야? 와 생일 축하한다. 몇 개 받았어? 13,000개. 그래서 그래서 많이 받았네.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끼야 친구를 빨리 불렀어야지. 그러니까 너 내가 아까 배려해줘서 그나마 지금 13,000개 받은 거야. 너 아까 계속 붙잡고 있었어 뭐. 맞아. 아니 근데 친구가 진짜 근데 뒤에서 자꾸 난 친구가 이제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안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른 게 아니고 다 그게 안 됐었어요. 죄송해요. 나도 없어.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러니까 죄송할 거 없고 그 친구가 없는. 너가 근데 왠지 알아? 너 너무 최간의 합방만 해. 아가. 너 외부 합방을 전혀 안 해. 아가. 섭외야 오면 안 네가 안 나가지. 아니 섭외 안 온대. 아니 너가 근데, 나가야지 임마. 봐봐 저것도 맞아. 공방을 나가면 거기에 BG들이 오잖아. 그래. 그때 번호를 따는 거. 너 너무 최간의 원툴이야. 너를 위해서 해야 돼. 완전 저 오늘 그래서 오빠님 번호 땄어. 그래 언제 어떻게 도움 될지 몰라 니네. 오빠 땄다고? 지하나 19금 안관님 술 먹으러 갔나 보네. 아 저도 왔는데 바쁜가 봐요. 아아 안 와도 돼. 딱 말했는데 짠. 짠. 한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1 짠. 쓰리 살리고 살리고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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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와이고! 감사합니다. 와 근데 가요 몸매가 진짜 이쁘긴 하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다. 저 진짜 제가 한 6cm만 컸어도 정말 약간 달랐을 것 같아. 맞지? 너는 키에 좀 갈망이 있지. 오빠랑 똑같아 나. 아 나 키에 별로 그거 없어. 나 솔직히 6cm 3cm 어제 컸다. MS 더 캐릭터 없었을 듯. 그, 아 오히려 그래서 난 이게 작은 게 좋아. 오 뭔 말 알? 여자랑 남자랑 다르지. 좀 놀려도 괜찮아? 놀려. 어? 상관없어. 놀려도 된다 했어. 이제 뭘 하지 마세요 오빠들. 짠. 나 물티슈 좀 줘라. 야 물티슈 앞에다 좀 둬라. 응? 아 너무 좋아. 근데
가유는 여러분들 난 작은 게 또 매력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저요? 조그맣고. 아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나름 역캠이니까 길쭉이 저도 길쭉길쭉한 애들 보면 진짜 불맛이 나요. 암소여서 저도 솔직히 보면 같은 여자가 봐도 긴 친구들이 막 하면은 와 진짜 부럽다 이러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인정? 저는 좀 매니아층이 있는 거고 뭔지 알죠? 야담한 매니아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 왜 누가 와? 에? 동생 어딨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그러니까 신이 다른 걸 하나 준다잖아. 넌 받았거든? 난 뭘 받았노? 네. 오빠? 오빠 이 두둥아리. 아 그치. 야, 그게 그 아예 아니야. 어. 대표님처럼 돼야지. 내가 그치? 왜? 그치. 아 대표님이면 돼 맞지. 나는 나도 그 단점이 강하지. 왜요? 근데 대표님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막 원래 이런 MC 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노력으로 극복했다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나 근데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타고난 게 7인 것 같아, 8인 것 같아. 근데요? 타고난 게 7, 8이고 거기에 내가 노력까지 해서 그나마 이 자리에 온 거지. 솔직히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맞지? 살면서 느꼈는데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많더라. 당연하죠. 어떤 애는 존나 말이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가 무조건 1등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꼭 1등들 보면 존나 잠도 잘 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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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외면 애들이 막 벼락치려 한다고 눈 막 이지랄 들고. 안 그래. 막 항상 막 지면 또 그게 생긴다고 막 그래 좀 생기고 그러잖아. 근데 저도 놀랍게도 대표님 저도 벼락치기에서 항상 중간 이상 가는 거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얄미워했어요. 맨날 그 안 하고 막 놀고 막 이러다가 띵까띵까 놀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시간 돼요. 벼락치기로? 벼락치기는 제가 또 그 외우는 머리가 있거든요. 똑똑한 거야 그것도.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잘해요 저. 똑똑한 거 같네. 뭘 제일 잘하는데? 나? 수학 뭐 영어 이런 거. 아 나 외운 체육. 거짓말입니다. 체육을 잘했다고요? 음악. 체육은 선생님이 동그라미처럼 이거 정답이다. 그래서 체력이 이렇게 좋아서 등산 방송에서 또 이렇게 잘 됐잖아. 난 그때부터 예견을 했어. 나 어렸을 때 체육선생님한테 존나 맞았나. 음악선생님한테 존나 맞은 게 뭐냐면 남녀 불평등! 내 얘기한 거야. 존나 급발진이지 갑자기 이제. 네. 뭐냐면 갑자기? 체육 때 남자는 1m하고 네. 1점 여자는 20m 하면 1점 뭐 이렇게 남녀 나누잖아. 네. 여자에 배려해 주잖아. 그러면 나는 미술도 배려해 달라. 아 여자애들 다 그림 잘 그리지 않냐. 딱 그림 못 그리지 않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다가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데 노트 필기를 한단 말이야. 막 존나 열심히 썼거든? 네. 글자가 삐뚤빼뚤하다고 감점하는 거야. 어떤 여자애들 대충 썼는데 이쁘니까 남녀 불평등! 빠따게 맞았어 날라갔어. 존나 맞았어. 아 너무 대표님 때문에 더 빠꾸 없었겠네. 그러니까 와. 근데 은근 대표님 그런 거 말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존나 잘했어. 나는 진짜요? 전교생 앞에서 교장쌤한테 디스도 했어. 어? 샤라우도 하셨습니다. 나는 사이퍼 미친놈이야. MIC 중요하는 이게 난 뭐가 좋았냐면 끝나고 선생님한테 맞는 거보다 애들한테 오 아 허리 땡공이 있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 교육감들하고 싹 해가지고 우리 연교시 시작했다고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보는 거야. 여기가 우리 제1고등학교 연교시입니다. 교장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요.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교시부터 수업을 해서 능률이 된다면 아예 집에 보내지 말고 나를 세우고 여기에 감금을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저희가 서울대도 가지 않을까요? 그 뭐 웅성웅성도 뭔 개소리야. 한 시간을 더 공부를 해서 공부 능률이 올라간다면 아예 새벽 3시까지 나오죠. 아니 그 학살 났구나. 그 제 뺏어라 MRC 뺏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은 이제 오 이렇게 오 웃기지. 이런 영웅들이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 때문에 웃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때문에 수업 시간이 반으로 깎인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좋아요 너무. 대표님 아 근데 진짜 떡잎부터 다르셨네.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했었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 끝나고 무슨 말씀이지? 훈화 말씀 말고 그 종례 말씀? 어? 종례 그 뭐죠? 학교에서 반 담임 선생님이 그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하는 말이죠. 종례 맞나? 종례 맞아요. 종례 그 마치고 전에 집 가기 전에 종례 맞아요. 종례 맞아. 네. 그걸 내가 되게 빨리 끝냈어.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말이 길어지잖아. 그 오늘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네. 선생님 그 오늘은 하면 내가 날씨가 좋으니까 가시죠 집에 뭐 이런 거. 지금 예린이가 하는 거. 아~ 근데 그게 타이밍 좋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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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응. 잘못 건드린 날이 있으면 뭔지 알지? 뒤에 나와. 애들 앞에서 봤다. 인중 뜯거나 이거 알 이거 알죠? 맞아, 이거 연애. 남자애들 이거 진짜 많이 했다. 아니, 나도 뜯겨 봤어. 눈치 어. 존나 잘 봐야 돼. 여고였나? 아니. 남녀 뭐가? 어. 아, 여선생님이에요. 아 진짜. 많이 뜯겼지. 아 너무 웃겨. 근데 그런 반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은 반 분위기가 살아. 재밌지. 네, 되게 재밌어요. 한 번 그 또래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치. 응. 어? 나 또라이였어. 나는 그러니까 그거면 되는가? 나도 기억나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주가 존나 무서웠거든. 네. 또라이여도 진짜 또라이 짓을 하니까 웃더라. 맞아. 근데 애매하게 막 맞아. 우와 맞아, 이러면 맞아. 이 새끼가 때리는데 막 우와 막 이러니까 이 새끼가 이거 이 새끼가 이거. 진짜 제대로 또라이여야 돼. 맞아. 맞아. 대놓고 미쳐야 돼. 근데 인방도 똑같지 않나? 똑같아요. 맞아. 그대로 놓나? 맞아. 쿤치가 뿌까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치카 뿌까 치카 뿌까 감사드세요. 오늘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아주 특별한데 저희 학교 다닐 때 학주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학 그 축제 때 선생님을 성대모사를 한 거야. 그래서 약간 사람을 희화시켰어.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존나 혼날 줄 알았고 따로 부르더니 야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이제 날 보고 웃는다야. 그게 혼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고맙다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보면 야야 씨발 야, 뭐 이랬다며 애들이 이제 그 말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가만히 있어 빌게요! 막 이런 말투 하면 그래서 그때 아 뭔가 아 되게 좋다. 그 선생님들 입장으로서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줘야 돼. 맞아. 재밌었지. 어 근데 그 옛날부터 그러면 대표 이였어요? 나는 그거 아이지. 에 어떻게 이게 아이예요? 누구야? 뭐야? 이상한 사람 왔어. 어? 누구예요? 오늘 나 찐으로 나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이 저거 때문에 왔네. 뭐야? 진짜. 네. 잉아. 두돈 말인 줄 알았다. 오 오빠도 봤었었나? 아니 안 봤어 난 한 번도. 아 진짜. 저 처음 본 사람들 재밌다더라. 맞아요. 저거 저 개꿀이 저거 돈이 걸려 있는데 또 존나 원신처럼 하고 왔네. 어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또 머리가 많이 자랐대? 들어와봐. 응. 빙첸. 야 이 새끼야. 빙하. 맞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에? 인사부터 해야지. 아니 방송하고 계시니까. 야 이 새끼. 아니 오빠. 원신이 나겠네. 왜 이렇게 뭔가 많은 그 털들이 자랐어요? 네, 안 나와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얘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예요? 안 온다 했잖아요. 아니 일하고 있어. 일 끝나고 이제 와, 지금 가는 길이 갑자기, 갑자기 일이 됐다고요? 너 일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일단 앉으세요. 예, 안 먹었어? 응? 뭐 먹었어? 뭐? 아니 차 끌고 와가지고. 차 끌고 와. 너 차 있어? 응. 샀어? 아니야. 회사차? 응. 아니 얘한테 연락 와서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아니 저보고 야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오라길래. 여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요?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형, 예. 형 생겼어요? 나는 최근에 돌아가면서 사귀고 있어. 오늘 내 여친. 아 오늘 내 여친? 네, 일일 여친. 술 안 먹는구나. 응응응. 짠 짠만. 아, 네. 짠. 뭐야? 혼자야? 짠. 짠. 너 요즘에 야외 촬영 많이 하니? 얼굴이 좀 탔다. 아, 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러면은 QWER 그분 오빠 관리하는 거야? 응, 그거 같이 계속하고 있죠. 이번에 뭐 락패 나갔더만. 아, 예. 네. 좋아, 좋아. 8월에 나갑니다. 8월에. 또 나가?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아,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오히려 좋아. 왜요? 뭐 그런 게 이슈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거 아, 아, 그건 맞지. 아니 형 그 뭐냐 해외 갔다 왔더만 쉬다 왔더만 갔다 왔지. 다음 주에 감수도 방송 이센스 나온대요. 어 진짜요? 근데 지금 이센스 형이 대박이잖아. 그 맨스티어랑 막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진짜 우와 대박. 대박 시기적으로 대박이지. 우와 막 하나도 모르지? 네 맨스티어 멘토스는 알아요.
빈센인 거 알겠는데 원시인 돼서 돌아오셨네요. 이센스는 뭐야? 가수. 뭐 하는 가수? 그 잘 부르잖아요. 발라드 가수. 네. 이센스. 맞죠, 맞죠.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 알아요. 그 에센스.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방송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게, 신기하네. 너 피지컬 갤러리는 알아? 알죠, 피겔 알죠. 그 뭔데? 저 찍었잖아요. 너 이거 뭐 피골로 뭐 피겔은 안 찍었지. 밀크필름이잖아. 그거는 관할 소속사잖아. 그거 관할 소속사지. 그거 하는 거. 아, 관할 소방서냐? 관할 소속사. 아 뭐야? 아 진짜? 아니었어? 뭐 그거긴 한데 근데 이제 맞잖아, 근데 이제 그 계란이 하는 거 아니지? 너 부르지 않았어? 슈프림 땡땡땡. 네. 어 네. 그거 부른 사람 이센스야. 아니 아 어쩐지 많이 들었다 했다. 응. 근데 여기 알아? 아 아니 뭔지 알아? 네. 누구세요? 아 저도 최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민 형이라고 합니다. 어 난 빙체는 알 줄 알았지. 얘 트위치에서 유명했잖아. 아 QWER은 알아요. 맞다 알죠. 오빠 밀렸다. QWER. 나는 QWER만 잘 되는데. 민양아. 어, 네. 쌈 하나 먹을래? 어, 네 먹을래요. 아니 민양이가 근데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아,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근데 진짜 많이 빠졌어. 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왜? 살찐 것 같아서. 괜찮아, 예뻐. 진짜요? 어. 이쁘긴 하죠. 왜 거라? 이건 뭐야? 야, 어. 대표님이 싸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더럽잖아. 아니 제가 진짜 트위터 때도 이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너 이뻐 민영아. 그죠? 컴플렛 때 이거였다니까. 네. 여기 와가지고 이쁘다는 소리 많이 못 들어가지고. 맞아. 듣고 싶어서. 어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 어차피 그 뭐냐 종호랑 담배 한 대 피러 오거라. 근처에서 촬영했어? 아니 네. 아니 집 가는 길 여기 있길래. 그래? 아, 내 걸 왜 쓰냐? 형 형 야 술 한 잔 안 했다. 야 형. 일본 갈 건데 또. 일본이요? 무슨 일? 오키나와 가게 오키나와. 오키나와? 둘이? 아니 그 최근에 1년 넘게 안 해도 고생했다고 아~ 내가 호텔비랑 비행기랑 다 해서 응. 애들 쏠라고. 종호도 가요? 종호 안 간대. 아~ 지가 안 가는 게 더 재밌지 않겠냐고. 아 근데 가면 이식해서 안 가. 좋지. 그게 맞지. 바로 아시네. 바로 아시네.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같아. 바로 아시네. 맞아, 지가 가면 다 나부터 해가지고 애들도 다 종호한테 맡기니까 그럼 또 내가 할 거 아니야 얘를. 그쵸, 그럼 괜히 이제 대표님이 쿤두사 뜨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통하지? 난 얘가 제일 불안해. 왜요? 근데 저 근데 심장이 너무 나랑 해외여행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단어 뭔지 알아? 왜요? 대표님 저거 봐요 저거 대표님 저거 나 진짜 싫어 이거. 왜요? 내가 알아서 볼 건데 자꾸 나한테 저거 봐 저거 대표님 보면 어 알았어. 와. 어 너 진짜 그런 거 안 좋아해. 근데 저 진짜 벌써 심장이 빵스빵스해요. 진짜. 해외 한 번도 안 가봤대. 진짜. 나 첫 해외야. 여권도 없어? 나 그래서 이번에 만들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왜요? 영화 테이큰 보고 무서워서 해외 못 가. 아이. 너 그러면 비행기 뜰 때 존나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제주도는 가보긴 했어요. 제주도랑은 달라 해외는 가는 거리가 다르잖아. 비행기 자체가 다르지. 그래요? 어. 밥 줘. 아 너 기내식 안 먹어봤지? 네. 맛있어요? 너 샤워 할 수 있는 거 알아? 비행기에서? 에? 진짜요? 응. 개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좋아요? 오래 날라가니까. 근데 이코노미에서 사야 못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아 비즈니스만 돼? 아니야 다 돼. 비즈니스도 아니야. 퍼스트만 돼. 아 웬만하면. 어 그럼 형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저를? 퍼스트로? 아니 퍼스트 무슨 퍼스트야 씨. 비즈니스는 핀볼로 우리 해주기를. 아 진짜로? 와 대박. 비즈니스 타면 거기 라운지도 들어갈 수 있어 공항에서. 라운지 따로 딱 있어가지고. 아. 와 근데 진짜 대한항공 라운지 나 이번에 썼잖아. 진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하는데 부자들은 반성이 있나 봐.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 생긴 게 다 비즈니스. 특히 외국인들. 아. 뭔가 이 아시아 쪽 그 있어 뭔가 있어 아니, 아닌가? 그냥 비즈니스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근데 뭔가 다 에이 거짓말. 내가 제일 거지죠? 에? 왜? 아니 왜? 아 그래 아 그쵸 근데 그거 저도 알아요 봤어요 근데 라운지 오래 횡설수설 라운지 이거 라운지 뭔지 모르지 라운지 있잖아 너 그냥 그 클럽 라운지 이런 거 생각해서 내가 돌아친 줄 알았지 비행기 있잖아요 어디 있는데 아 진짜. 얘는 라운지 모른다니까 거기 가면 비행기 타기 전에 비즈니스 사람들끼리 모여서 샴페인 먹어서 파티를 하는 거야 술 주고 라운지에서 DJ도 있고 왜요?
그냥 이제 나름대로 그 회원권 있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파티도 하고. 아 그 비밀리 잠도 잘 수 있고. 아이. 아, 뭐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도 자. 진짜요? 빵살 먹어. 빵살. 공항에 호텔 있잖아. 공항을 들렸다가 이제 대기했다가 다른 나라 가고 막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타면 저희도 그 가요? 응. 되지. 진짜요? 그럼 조금 일찍 가야겠네. 가면 이형처럼 생긴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 있고. 진짜? 와 그래도 확실히 살 빼네. 닭가슴살 위주로 당나귀구나. 아, 제가 뻑살 먹으라 하니까 이걸 먹어요. 먹어. 그냥 너 살 빠진다고 달라질 애가 아니야 너는. 그건 맞아요. 그럼. 아 벌써 꺾였어 의지가. 호식이가 부산 거라며? 맞아요? 아니야? 부산 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부산 거라던데? 그래요? 대구 거예요? 대구. 예전에 호시 그 두 마리가 매운 간장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제가 시켜 먹었었는데 이제 대중화가 돼가지고. 그럼 광주 거는 어디예요? 광주 거?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치킨이 여러분들 그게 많더라고. 역사가 근본이 광주에서 올라온 거, 대전에서 올라온 거, 교촌도 대구에. 아~ 왜? 야, 진짜요? 야, 우와. 닭구네 닭구. 두찜도 대구야. 두찜? 네, 두찜도 대구요. 예. 경상도 닭을 좀 잘 다루네. 우와 아니 아우 진짜 나 이거 몰랐어. 대구 거예요. 아, 아주커가 광주래. 아주커. 노란통닭 부산. 노란통닭 나 진짜 좋아했는데. 닭의 성지네. 근데 저는 약간 양념통닭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양념. 양념통닭 다 있잖아. 뭐 양념 어디 거? 양념된 건 다 좋아해요. 네, 진짜 다 좋아요. 아니 미안한데 프라이드 아니면 양념인데 양념통닭 같은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 처갓집 말하는 건가? 어! 처갓집도! 아 옛날 그 페리카나 맥시 맛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죠. 굽네치킨 순살. 다시 한번 느꼈는데 가유야. 네. 왜 내가 너랑 덜 친해졌는지 이제 다시 깨달았어. 왜요? 뭔가 좀 진득하게 친해질만 하면 정이 떨어져. 아 저 뭐 했는데요? 뭐 안 했는데 뭐 뭔지 알아? 그냥 미세한 거 여러분들 큰 차이는 없어. 근데 뭔가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 뭐 했는데? 너만의 매력이 있어. 뭐 했는데? 언제나 그 가끔 그죠. 한숨 나오는 거. 너랑은 그럴 때 들고 싶어. 소주 이미 한 네 잔 아 네 병 다섯 병 먹고 이제 이미 만취됐을 때 아무 생각 안 할 때 그때 만나면 가유야 막 이렇게 놀고 내 빼고 대화할 때 막 진짜 어떤 말이든 티키타카 날 때. 에이 브라이언 또. 뭐가? 아이고 드리블 감사합니다. 미녀가 키키유 방송단의 여자분의 키키키유. 그래 혹시 맥주? 응응응 거. 아 왜 왜 안 되지? 아까 오 됐어? 너는 해외 어디 안 갔어? 해외요? 저 2월에 촬영 때문에 일본 갔다 오고. 너랑 간 거 아니야? 아 작년에 간 거? 그 뭐냐 뮤비 촬영 때문에. 할 만하냐 일은? 미녀가 금방은 던진겨 키키키유. 어 한 입 먹으러 왔습니다. 너는 뭐 그 빡센 김봉준 매니저도 몇 년 했지? 거의 한 5년 했나? 김봉준 매니저로 맞아. 5년 했어. 맞아. 근데 대표님이랑은 연이 없었어요? 아니지 나 이형 집에 아예 살면서 같이 직원이었는데. 아니 매니저 했었어요? 얘네 직원이었어. 아예 살았었어. 아예 살았었지. 너 진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구나. 진짜. 아니, 옛날에는 대표님 그 방송밖에 안 봤어요 저는. 진짜? 난 너 옛날 거 다 봤는데. 에? 제 옛날 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왜요? 뭔가. 뭔가 봤어. 이상해서. 나 어떻게 너 이게 수면으로 올라왔는지도 알아? 나안 궁금해. 알아 난 아는데. 나안 궁금해. 나 알지. 아니 대표님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말 끊는 거야? 너 친구가 만만해? 네. 나랑 얘기하는 왜 그래? 저는 만만하니까 원래 그래요. 최고 네, 오빠는 네. 내가 유일하게 제, 왜 오빠들 키 니도 작은데 왜 갈구냐 이러는데 당연히 작으니까 갈구죠. 큰 사람도 어떻게 갈구요? 못하죠. 맞긴 해요. 먹지? 좀 더 먹어. 이거 먹어. 치킨 좀. 야 젓가락 어예 어, 먹는 거 좋아해. 이거 피자도 하고 있는데 계란찜도 있대. 뭐 옛날에 빈첸이랑 한 1년 가까이 살았죠. 그 시절이 있었지. 2년 가까이 살고. 근데 왜 살았어요? 아 감사.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서로 피곤해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얘를 야심차게 내가 보라를 씨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영입을 딱 했지. 너 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어? 여기 뵀는데 코로나 4단계 왔다니까. 두 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연병.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흐지부지 된 거예요? 지부지가 아니지. 있을 때까지 있다가 얘가 이제 피지컬 갤러리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제는 앞으로 유튜브 쪽으로 확 틀어버린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되게 진짜 딱 비주얼이 뭔가를 딱 하신다. 그지? 어 약간 되게 의상이라던가 머리가. 이 오빠 음악도 하잖아? 싱어송라이터? 맨날 인스타 보면은 뭐 노래도 잘하세요. 그것도 뭔지 알지? 아니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같던데. 아하하하 노래 연차나고 그러냐고. 아니 그냥 연장이 아니라 그냥 보면은 둥둥둥둥 이러고 있어. 그 뜨는데 어떡해. 응. 약간 그거야. 그 이제 그런 쪽 컨텐츠를 하니까 응.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체험을 해봐야 응. 더 잘 짜겠다 약간 그런 거지. 어... 김봉준 네, 방송은 뭐냐? 네. 응? 아예 안 보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요? 잘 안 봐요. 그냥 하긴 하긴 아니, 자기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지 않거든. 그것도 아무도. 맞죠.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에 또 아니 요즘 마크 하는 건 챙겨봐요. 마크? 마크만? 봉준이 것만. 아이씨. 마크도 붐이 또 그치? 언니 다시 뭐 하세요? 너는 형이랑 살았었으니까 형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도 다 알잖아. 지금 그런 거에 비하면 최근에 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지 않냐? 그쵸. 그치? 얘랑은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 진짜 맨날 근데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조언해줘도 그게 안 듣다가 안 돌아가다가 이제는 좀 됐지. 되게 1차원적인 고민 많이 했어. 뭔지 알아? 씨발놈들이 진짜. 와, 형 왜 그래요? 아 씨발 채팅 봤냐? 존나 학고마인드. 아... 채팅 한두 개 꽂혀갖고 씨발놈들이 나한테 하는 말 들었어? 진짜요? 어. 언제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내 감정 풀어줘야지. 뭘 언제야 최근에 만들기 전에 맨날 그랬지. 진짜요? 그렇게 어. 오래 했는데 시청자 욕 존나 하면서 병씨 같은 새끼. 진짜? 방종하면 씨발놈들. 와 15년을 해도 나는 심지어 방송 중에도 싸웠어. 맨날 싸웠지. 아, 혹시 이때예요? 아니 뭐 숟가락 때도 그랬고. 아 어쩐지 PTSD가 굉장히 오더라고. 나 요즘에 안 하는 게 옛날에 왜 옛날에는 닉네임을 읽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누가 뭐 사랑해요 이러면 아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때는 정상수였어. 그 확신님이 지금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확신님 확신님 매니저 드릴게요 말해보세요. 어 야 확신님 강퇴하지 마봐. 군상수. 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잡고 그냥 들이박았구나. 아~ 싸우고 막 씨발 맨날 가둬놓고 뱉지. 근데 씨발 패스면 다행인데 가끔 맞아.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한 게 맞았어. 아 그러면 또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도 진짜 최악이었어. 와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오래 하신 또 분들도 그런 메이저들도 맨날 자주 나와.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덜해진 거 아닌가? 예전에 엄청 욕도 많이 먹고 막 엄청 더 심했잖아요. 그리고 좀 피해의식도 심했고 내가 못해서 안 된 건데 남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자기 낮추는 거. 아 뭐라 하노? 피해의식 말고 그 저자세 아닌데? 아니 내가 막 어, 자존감 나 자기비하. 자기비하. 자기비하를 엄청 했었어. 저자세는 오빠가 한 거야. 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거. 뭔지 알지? 근데 그때 얘랑 촉촉이랑 옆에서 이제 많이 들어주고 그쵸. 감정 쓰레기통 해준 거지. 어떻게 보면 월급을 그걸 어떻게 보면 내 정신과 의사였어. 월급을 그걸로 받은 거지. 네, 근데 확실히 대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방송에 올인한다고 키키키요. 아 그래서 어떤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은데 카이사르님 아까부터 조금 전자녀가 좀 튀어 조금씩 아까부터 메이저 들여봐. 아 이런 느낌 이제 가둬놓은 거 아까부터 좀 튄다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아 예 형님 맞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뭔가 나 좀 안 맞으면 그냥 양아치야 그냥 눈 마주치면 그 싸운 분들 그 수원역 앞에 그런 느낌 있지. 아, 네. 그러다가 진짜 센 놈 나오면 네, 이번에 저 먼저 그 볼 때도 많이 봐가지고 형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 그 뭐라 할 거면 한번 청계를 쏘고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형님 대우 하는데 청계가 딱 터지더라고요. 형님 제가 봤거든요 여기서 봤거든요 저 비비고 할 때. 그럼 내가 와서 의도한 것 같은데. 예예 그죠 대변인. 왜냐면 대변님이 평소에 쏘시는 분인 걸 알고 이미 그렇게 그치, 하시는 그치, 거라. 알죠. 두림 언니 뭐 돼요? 아 누가 봐! 돈이 쉬워 두림 언니. 맞아. 그럼 한번 천개 한번 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또 쏘니까. 짠. 빙튜브 오랜만이다.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가신다면서요? 어 그 어떻게 됐어요? 취소됐어. 어? 목구하고 없어. 아이고. 아.
역시. 아 하고 나서 민망하니까 앉아가지고 해야 돼 이 뭐예요? 당당하게 하면 되지. 부끄러워 이게? 아니 왜냐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근데 방금은 안 해도 되는데 좋아서 한 거. 돈 버니까 너무 좋아. 돈 필요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배장님. 그 말에 리본 오빠도 회장 달아주셨어. 니네 방? 응. 너가 잘하더만. 오. 나도 많이 써주셔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야, 챙겨주셔. 양심적으로 회장이면 씨 결혼해서 살아. 아니 진짜? 거절할걸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거절하실걸요? 제가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가지고. 아 근데 그럼 오빠는 봉준 오빠 매니저만 딱 하시는 건가? 아니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누기 형 매니저로 시작했다가 이누님이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 네. 지금 가수하고 있는 형인데. 어? 황인우 그 하셨어요? 응응. 아, 아프리카 BJ였어요? 그 형이 그 형이 아직도 봉준이 형 사장님이라고 불러. 완전 이거 빈투평 그, 오랜만 배인가나? 그치 몰라도 아니 근데 비슷해. 나도 그치 역사를 모르잖아. 역사를 잘 모르고 있네요. 매니저 아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거라 매니저로 되게 유명하셨었어. 나는 가수만 알고 있었어. 그럴 수 있지. 황인우 그 옛날에는 BJ였지 방송하다가. 진짜 아 그래서 되게 막 자주 막 와주시고 그러더라고. 오 근데 나는 가수분인데 인성이 되게 좋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가수니까 인성이 좋은 건 뭐야. 아 그러니까 가수분인데 인성이 어. 되게 좋으시구나. 봉준의 사연으로 만든 게 포장마차라고? 진짜요? 그래요? 나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듣는데. 진짜요? 아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봉준이가 술을 안 먹는데 뭔 포장마차야. 날짜를... 그치 그 포장마차 그런 데 안 아니겠지. 포장마차 아니고 뭐 감정동 뭐 뒷방 뭐 이런 거겠지. 아니야. 감정시장 아니야? 감정동 거잖아. 뒷방 어. 아 너무 감정동 무슨 뭐 그... 우와 근데 신기하다. 포장마차가 되게 잘 됐잖아요 노래가. 그치 노래 되게 좋지. 지금 흥얼거려 다 알지 뭐. 남자도 노래 압니까? 아니 근데 이 오빠가 노래 되게 잘하게 됐네요. 잘하고 이번에 결혼식 간 거 그거 노래 네. 잘 가사 잘했어요. 이제 축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너는 형이랑 오늘 친해지고 싶다면서 근데 술 먹으면서 형한테 따로 뭐 물어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조금 그러긴 하다. 좀 이제 먹으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또 그 아까 사장으로 한번 들어가지고 경직이 좀 돼가지고 아 쫄은 척 하지 마. 그러기 풀리는데 좀 걸려요. 아 쫄은 척이 아니라 천천히 또 해야지 또 넌 안 좋아하지? 예? 넌 안 좋아하다. 아 좋아해요 형님. 아 형님이랑 나가 대표님. 아, 되게 많이 궁금한 것도 많고 되게 이렇게 뭐 많이 잘 지내고 싶은 것도 많죠. 대표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좋아하지, 고맙지. 아... 왜 이제 들어왔나 싶지. 아 진짜요? 응, 더 빨리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 그 생각 자주 해. 근데 어. 맞아. 너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맞아, 내가 맞아. 생각한 크루네 추 역할을 120% 하고 해주고 있어. 아니 너무. 진짜 나 요즘에 너한테 의지 많이 하는 거 알잖아. 아니, 야. 너무 과찬을 해주시니까 나 너 믿고 요즘에 담배 많이 피러 가잖아 화장실 가고. 왜냐면 너 전에는 누구한테도 마이크 마음 편히 못 맡겼어. 왜? 내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시청자가 빠졌어. 아, 예. 근데 언젠가 한번 너한테 맡기고 갔다가 시청자가 안 빠졌는 거야. 아, 예, 예. 야 우연인가?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아 이때 느꼈지. 아 이제는 채무한테 맡겨도 되겠다 어느 정도는. 아 아니, 너무 올려주기가 아니고 백수 얘기한 건데 맞잖아 후장으로서 어? 그 제가 본 최권 형이 이렇게 혀가 길어질 때는 네. 반만 믿으시면 돼요. 아, 예? 이제 포장이 아, 돼가지고 장다! 장다! 그래, 좀 얘가 좀 MSG 많이 치고 장다! 아, 근데 그렇게 포장할 게 있다는 거는 뭐 실제로 좋게 생각하는 그치. 거니까 아, 네. 과대 포장을 좋아하긴 해. 오늘 약간 속마음 토극사로 이렇게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장다! 근데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 저 왜냐면은 저도 이미지도 솔직히 막 좋지 않으니까 네가 이미지가 뭘 안 좋아?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막 그 자꾸 그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뭐. 대표님이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넌? 예, 이제 나 다 알거든.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뭐? 이제 너 뭐 나 이제는 뭐
물론 치면은 나는 없어요. 아니야. 장난치 오빠. 야 근데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회사 한번 안 그만둔 사람 있겠냐? 문제야 시도로 가면 안 된다. 키키키읍 자신감을 가져. 나 말 끊지 마. 너 가인 사라지. 나 진짜. 나 오늘 많이 참는다. 아 이렇게 아. 근데 아니 나 그래. 아니 뭐 얘를 크루 하면서 많이 그만두고 맞는데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야지. 그쵸? 아니면 뭐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난? 그거 지금 너무 또. 근데 우리 회사는 안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런 간제비들을 안 좋아하기는 해. 우리 회사는 좆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건폐 병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 팽감을 점점 해주죠. 야 근데 나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있어. 나 방종할 때 네. 최근에 BJ가 한 3명인가 4명이었거든? 네. 이 방으로 한 90% 가더라 나 방종한 어 많이 오세요. 근데 저도 느낀 게 또 뭐라 해야 되지? 왜냐면 이제 팬분들도 나도 3개월까지는 팽감 안 해주셨던 거 알아요? 저도 그래? 들어오자마자 벼르고 있다가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팽감은 해주죠. 그냥 숙명을 하는 애드블로 팽감 말고 네. 찐으로 너? 어? 뭔가 맞아.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쿤이가 좋아해주니까 보긴 하는데 막상 이 방이 열혈 이제 네. 몇 명이지? 근데 그거 알아요? 싹 다 거의 이제 몇 명 빼고는 와. 다 유입이에요. 너가 진심으로 하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벼르고 보다가 이제 다들 아세요. 너는 그만 나갈 것 같은데 이러시다가 맞아 그 정확히 MT 24시간 그때 열심히 아 맞아 그때 그 이후부터 저는 되게 좀 팡팡팡팡팡 너랑 쫑아지랑 지안이랑 네네네네 그때 끼어리도 있었을 때 그때 맞아. 완전 그때 이후에 제가 조금 많이 진심을 보였어요. 뭐 물론 지금 유입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때 이후가 좀 오빠 풀떼기밖에 없는데 저 보고 아그 풀떼기밖에 없는데 이거 근데 이번에 치즈 시간도 그렇고 뭔가 주셨을 때 너무 안 된다고 뭔가 막 뭔가 부담보다는 살짝 좀 빼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형님도 진짜로 지금 와서 또 말씀 또 드리는데 오빠는 많이 보면은 좀 부담 가지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그거를 좀 더 뺀 거지. 왜냐면 나 예전이었으면 지금 내가 72시간 할 때 계속 2,000명, 3,000명 봤을 때면은 막 계속 막 억텐 존나 막 부리면서 더 했겠지. 근데 뭔가 좀 그래도 계속 이렇게 겜방이다 보니까 그래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지. 좋더라. 또 왜 좀 그렇게 좋은? 아 아니요 저 풀딱 많이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두 번만 찍어 누르면 이번에도 두 번만 1대2 맞대잖아요. 아 절대 형님들 저 진짜 이번에 진짜 야 근데 돈발이 날면 할수록 진짜 더 여리고 맞아요 속에 담아놓는 스타일이더라. 걔 약간 요즘에 나한테 어려워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나 술 먹고 나한테 빡쳐한 사건 때문에 나 그냥 크크크 하고 넘어가는데 지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실수한 게 그날 이후로 걔 나한테 되게 어려워한다 막. 진짜요? 정작 나는 막 크크크크 하고 일부러 그날도 막 왜 꺼져 막 하고 대표님 제가 찾아뵙고 막 꺼져 뭐 술 먹고 나도 근데 걔가 약간 그게 있더라고. 근데 어쩐지 제가 그 다마스 사건 이후에 아 제일 어색한 사람 누구예요? 돈번 오빠요 한 거를 그 이거 전에 돈번 오빠 그가 방송에 뻐꾸게 날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돈번 오빠 저를 약간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돈번 오빠가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려워하니까 나도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더 뭐 친해진 게 있었어요. 돈번 오빠 나빠서가 아니라 돈번 오빠 싫어서도 아니고 착해서 그래. 어 너무 착해. 너무 열어요 돈번 오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 다가가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뭔지 알죠? 그래서 좀 어색하다는 거였어가지고 근데 일단 둘이 우결 한번 해? 야, 이 정도로 갈 거면은 사귀는 게 맞지 지금? 너도 오션이랑 그렇게 오션이 가지고 놀자 저는 근데 이들은 찐이에요 이들은 찐입니다. 야 근데 너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오션이랑 그런 방송 왜 했어? 아 그게 아니라 오션 할 말이 있다 아 그게 아니라 오션이가 원래는 스카우트 하다가 최근에 올라가서 오션이랑 왔는데 자. 네. 머클의 맛이라고 그런 느낌으로 한 거죠. 나한테 향수랑 막 포춘쿠키라는 걸 막 바람이라 싸웠더라고요. 쿤치카포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치카포카. 네, 뭔가 쿤페 형님들이 뭐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오션이랑 저의 케미를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션이랑 있을 때 시너지가 나니까. 한 명이랑 결혼해야 돼 무조건.
전체 체간의 멤버 전체요. 네. 오션이 아니야? 아니에요. 오 진짜? 어. 왜? 결혼을 해야 된다면요? 오션이 아니에요. 내일 해야 돼요. 내일이요? 당장 right now. 현실적으로. 그 체간에도 해야 돼.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일 결혼하면 체간에도 계속 하긴 해야죠. 결혼했다고 안 할 순 없잖아요. 담배 한 대 피고 와요. 오늘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할까요? 예. 내일 결혼해야 돼. 담배. 나는 막 기억이 잘 안 나. 네, 있습니다. 말해봐. 김순이야. 근데 진짜 김순원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새끼 쓰레기네. 왜요? 너 김순이 엄마 엄마랑 단둘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고생하네. 미국 살고 네. 영국 살면서. 아니 뭐라면 되게 지금도 강아지 키우면 또 걔 순수하네. 아니 저거 너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물어보셔서 말한 건데 이게 함부로인가요? 대표님이 말 안 하면 또 뭐라 하실 거고. 아니 어, 형은 뭐, 함부로 아닌데 좀 생각 많이 한 건데 죄송해서. 아, 뭐라고요? 어! 형도 지금 겹쳐가지고 견제 때리는 거 아니야? 아 형은 누군데? 아 형 그 들어다보고 이거 아니면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최근에 멤버들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할 거다 사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너 사람 볼 줄 안다 딱 그거였어 얘기 어, 들어볼게 우리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은 그거였어 니는 니가 너무 철딱선이 없고 너무 이에 튀니까 니를 좀 잡아주는데 너무 연상은 아니고 동갑 정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가아가 성격이 좀 셌으면 좋겠어 니를 잡아줄 수 있는 근데 그런 애가 좀 겸손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인정 뭔가 그냥 그 오래 멀리 봤을 때 둘이 동갑? 동갑이잖아 아~ 그러니까 뭔가 막 뭐라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지혜적으로 잡아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뭐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느낌이 그냥 맞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딱 맞아 이야기했을 때 어. 오케이 부드러운 그러면 겜순이한테 물어봐서 겜순이도 콜이면 내가 결혼식 사회해볼게 아 좋은데? 근데 겜순은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반만 해주시고 겜순 그리고 이게 체간에 대해서 막 이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얘기한 거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나는 40살 넘어서 결혼할 거예요. 지금 몇 살이지? 31요. 너는 결혼하기 전에 제일 해놓고 결혼하고 싶은 거 없어? 예를 집이요. 들면. 아 진짜? 현실적이네. 네. 어디 부산에? 그러니까 네. 부산 아니면 서울 아니면 부산인데 그러니까 그거요.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그건 거 같아요. 내가 집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나랑 한번 만나자 일단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면 안 되겠나 이게 좀 돼야 될 것 같아 떳떳하게 그러니까 너무 막 두서없이 하는 것보다는 맞지 이, 어느 정도 이게 있으니까 아, 만나보자 한번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 돈 좀 모았어? 돈 많이 못 모았죠 아직? 네. 너 빚을 몇 년 차지? 4년 차야 근데 됐는데? 아직 못 모았어? 많이 써서? 네 너 따로 다니는 막 술집 있니? 도박하거나? 요? 전혀 없어? 네 근데 그런 소비가 없는데 많이 못 맞어? 아니 저기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뭐 할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거 뭔데? 네 뭐 필요하신 거 사다 드리고 뭐 그런 거 말고 고급짐 이런 거 있어? 뭐라고요? 고급짐이 고급짐이요? 그게 뭐 있을까요? 뭐 돈 많이 들어가는 뭐 골프를 한다든지 네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 용돈만 줬다고? 근데 돈을 못 맞어? 아니 그냥 뭐 월세 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긴 하죠. 아니 못 모으진 않았죠. 그치. 아예 빵원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에이 오해했네. 아예 이거는 아니지. 있죠 당연히. 가유야. 네? 누가 봐도 빵원이었는데 네가 빵원이라고 한 건 되게 속상해. 아니 얘 예? 왜 속상해요? 넌 내가 아끼는 멤버고 네. 그런 거는 유진양이나 새로 들어온 애들이 해도 욕먹는 수준인데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마. 아 네. 누가 봐도 빵원으로 들었는데 빵운이 이거. 빵운이라고 들렸어요. 아니 빵운이가. 근데 빵운이가 왜요? 야, 나 말할게요. 어, 빵운이가 왜요? 아니요. 네? 빵운이가 말. 왜 빵운이가 왜? 얼마 모았어요? 저 빵운이요. 아, 빵운이 모았어? 아니 빵운이 진짜 모았어. 아니 빵운이 돈 많이 모았어. 빵운이 돈 많아. 그러니까요. 내가 알기로만 해도 그 형 돈 엄청 많이 모았어. 100조 모았겠더라. 걔 100만 클럽도 몇 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남캠이 아니라 남자 그냥 보라 남캠인데 그래. 기본적으로 80만, 90만, 100만 받는 그래. 게 말이 되냐. 잘하는 거죠 파비에다가. 그래 맞아. 너 뱀이야? 너 파비 아니야? 네. 너 파비 붙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저게 어딘데 형이 주려는 거예요? 아 대표님 운영자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야 너 정도 되면 알았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MC도 많이 보러 다니고 싶고 사실상 막 마무리처럼 해 푸파요? 오빠 낚시해라 오늘 우리 상훈이 형 1414 데이 옛날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근데 네. 확실히 공방해야지 팝이 주더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마 뭐 과즙세연 빌드 봐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해야 되다. 근데 오히려 오빠는 진짜 가능성이 더 있는 게 왜냐면 밀어줄 때 진짜 달라. 그냥 고정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왜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거 봐도 그냥 푸파 말만 푸파였지. 내가 만들어줄게 그냥 팝이. 그래 무조건이지. 고정 컨텐츠 만들어주고 팝이 만들어주는 것까지 할게. 그럼 너 베비에서 팝이 되면 10% 덜 떼지. 그 중에 5% 내가 먹을게. 와 좋다. 향후 5년 동안. 좋다. 5년 동안이요? 어차피 못 먹는 거 내가 10% 먹게 해줄 거야. 그럼 그냥 어차피 팝이 되면 10%잖아요. 10%를 가지십시오 대표님. 그래? 예. 계약서 쓸 수 있어? 예. 좋은데? 그래? 좋은데? 예. 얼마 있어 지금? 제 현금이요? 제 현금은 신경 쓰시면 안 되죠 이제. 그거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셔야죠. 벌써부터 살짝 꺼린내가 난다. 꺼린내가 벌써부터 나면은 중국어 가능해? 예? 중국어? 방금 봤어. 뭐야? 예. 그리고 너 맨날 오버액션 좀 하지마. 이 새끼는 내가 야 이렇게 한번 너 때리냐? 맞고 살았어? 예? 맞고 살았어? 어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본 게 덜 받아. 맞아 맞고 살았긴 했는데 아니 그 되게 막 표정이래. 그런 거 맞고 살았어? 아니 그 간지러워서 그런 거야. 가윤은? 저요? 내일 결혼해야 돼. 아 옛날에는 현준이 있으니까 이거 밸런스 맞았는데. 아니요 잘생긴 애가 있었고. 아니 저는 오히려 현준이는 현준이는 제 이상형 아예 바뀌. 그래도 현준이가 있어야지 뭔가 고르는 맛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 있다? 빙첸 빙첸 오빠? 빙첸이랑 뭐가 달라 촉, 내가 촉이랑 내가 현준이 씨랑 뭐가 달라요? 너랑 현준이랑 많이 안 다르지? 그렇죠 털 털 많은 현준이 전부 통합해서요? 모든 걸 내일 해야 돼 통합해서 내일 당장? 그럼 전 대표님이요 진짜로. 왠줄 알아요? 너무 뻔해서 재미 없. 아니 왠줄 알아요? 저는 이유가 있어. 아니, 당연히 나겠지. 아니 전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겠지 사회생활. 아니요. 돈. 저는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요 저는 더 결혼해서도 방송을 하고 싶다는 마인드였어요. 그럼 얘랑 결혼하면 방송 못해?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해? 왜? 나는 방송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얘는 PD인데? 아니 왜냐면 저는 결혼해서도 막 육아 방송에 같이 티키타카. 얘는 PD랑 잘 찍어줘. 애를 막 지미 집으로 찍어줘. 막. 아니 유튜브 말고 편집 다 해줘. 생방? 방송. 네. 생방. 얘 빈첸이야. 원래 하던 일이. 팝이 되고 싶어? 어. 여기다 부탁해. 안녕하세요. 지한이 빈첸 알아? 안녕하세요. 네. 잠시 뵀어요 그때. 언제 뵀지? 정당구일 때 5초. 아 정당구일 나가서 할 때. 뭔데? 의자 들고 올라고요. 왜? 네? 근데 야 지한아. 어? 왜 그래?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뭔가 이 텐션이. 방송하고 있어? 아니 텐션이 아니야 나 목소리 같다. 형이 크게 말 못해. 떨어졌어. 뭐냐고. 뭘 뭐냐고요? 뭐냐고 지금. 가라고요? 아니 왜 왔냐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방송 안 해? 껐는데. 껐어? 그러면 대표님 저 방송 껐는데요. 같이 한잔 해도 돼요. 이래야지. 그냥 들어오면 여기 집 안방이야? 너네 집이야 여기가? 다시 할게요. 씨발 내 딸이야 뭐야? 맞잖아. 아 형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대표님 저 방송했는데. 그래 나 놀랐어. 형님 너 그냥 와서 놀랐어. 안 깨요 이 씨라라면. 엔지 컷. 아 빨리. 네. 알았어. 왜 이렇게 힘 없어 보여? 아니 목에도 다 나갔어요 진짜. 목소리가 아예 크게 말을 못하겠어요. 먹어. 치킨 맛있다. 먹어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 뭐야? 내일 결혼하면 뭐 할까? 근데 지한이가 나랑 한대. 지한이가 가요가 내가 미쳤네. 왜? 그래서 방송? 저는 애 낳고서도 약간 좀 육아방송이나 좀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아, 나는 예. 네. 그래. 예를 들게. 예를 든 거니까. 네? 난 너랑 결혼하지. 네. 네가 내 애의 손 안 마. 내 애한테 손 안 댔으면 좋겠어. 어, 괜찮아요. 나 진짜로. 괜찮아요. 애. 아, 안 댈게요. 괜찮아요.
뭐라는데 손? 네. 애한테 손은 안 된다고? 응. 그럼 육아방송 어떻게 해? 누구 애로 육아방송을 하는 거야? 멀리서도 찍을 수 있잖아. 찍을 수는 있잖아. 왜 안 돼? 가요랑 들어가면 가요랑 들어가면 큰일 나. 뭔데? 오빠랑 결혼하기 싫어. 어느 날 얘가 엄마하고 우리 아들이면 갑자기 아들이 아 뿌뿌뿌비비비 이래요. 어제까지 말을 잘했어. 내가. 아버지 식사하시죠 했던 애가 갑자기 아 뿌뿌뿌비 왜? 아니 이거 옥성 탈출해서 이상한 양말. 방송으로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방송으로 너무 좋은데? 별로인 것 같아. 채무 너는 이게 제일 안 좋아. 누가 봐도 그렇게 웃기지 않았어. 방금은 그냥 오 하하 근데 방금은 안 웃긴데 너무 대표라서 일부러 웃으려고 하는 그 억지 웃음. 너무 느껴졌어. 그래서 이건 날 조롱하는 거야. 예? 이걸 조롱한. 난 너의 진짜 웃음을 알아. 어떤 웃음? 방금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 저 웃겨서 웃은 건데. 아니야, 네 진짜 웃음은 따로 있어. 어떤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저를 악디내라 진짜 웃으니까 웃는 거예요. 대변인 저를 너무 비유를 찌르지 말아주셔요. 뭐야 전라도 비하야? 아니 그냥 아이 대변인 거니까 평생을 같이. 부산에서 산 네가 왜 나한테 잉? 아이 같이 한번 그러니까 대변인 한 번씩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 네. 전라도와 경상도 야 지하나도 아직 생일이잖아. 네 왜 꼈어? 아니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네, 대표님. 좋은데? 근데 지안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안 터졌지? 그것도 맞아요. 총 몇? 난 15만 개. 총 말고 오늘 방금 켜서. 말 안 할래요. 아 왜 안 오셨어? 어제 몇 개 받았어? 말해봐. 13. 14만 개? 오늘 만 개? 15,000개 15,000개? 그거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많이 받은 거지. 그래 뭐. 아니 야 많이 받은 거지. 새끼들 돈 많이 벌다 보니까 하루에 100만원을 벌어도 아니 그래서 싫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 킬 때부터 냉산 먹는다 했을 때부터 오고 싶 입고 싶었어요. 맞아 언니 입고 싶어 했지. 지안이가 어쩐지 생일 때 생일 전에 전화와가지고 오빠 그래. 와서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했던 니네가 이러면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 똘기라이트님 똘기라이트 인범업 똘기업 우리 감사합니다 똘기업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축더블리한 애들은 광고도 많이 찍고 돈도 많이 벌고 너한테 선물 따로 안 해줘? 뭐 잘 챙겨줍니다. 너 챙겨줘? 응. 뭐 받은 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신발. 뭐. 아니 엊그제 어버이날이라고 제작진들한테 애들이 케이크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어. 아~ 케이크. 그 보컬 하시는 케이크랑 음색이 와 맞아 아, 그거는 프로였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그냥 아까 지하 아이돌 왔다 갔다 한 게 아나 누구요? 유치땅 유치땅 아 유치땅 알죠? 오 진짜? 그 지하돌 그 뭐냐 지하 아이돌 그것도 우리에서 하는 건데 그냥 진짜? 여기서 하는 거잖아. 뭐냐면 오늘 빨친서라고 빨리온 친구를 소개합니다인데 기레민이라고 그 스트리머 했던 애가 트위치에서 친했대. 어 유치땅님 지금도 방송도 하면서 하고 있죠. 맞아. 그래서 6개월 남았다.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야. 지아이돌 뭐 다 여기서 하는 거야. 이번에 저희도 고민 증도 올라갔어요. 어 뭐 했어요? 얼마기사. 얼마기사네 이거 올라갔어요. 그게 뭐야? 하타 응? 그게 뭐냐고? 고민 저희 노래 저희 고민 중도. 고민 중이 뭐야? 고민 중도 고민 중이 아니고 고민 중도 고민 중이라니까 모르지. 어 고민 중독이라 했어 그 QWER 본준이라 해야 이제 본 이름 어떡하나. 봉준 본주 노래가 좋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춤이랑 너무 쉬워가지고 비싼 데서 받아오냐 곡을? 곡이요? 뭐 아예 지금 그걸 같이 하고 있죠. 네, 진짜 밴드 하시는 거 섀도우가 아니라. 아, 네, 그런 거. 그래, 막 섀도우라는 거. 핸드라제. 핸드예요? 섀도우는 막 그림자, 뭐 복서가. 아, 섀도우 밴드 이런 거 아니에요? 섀도우 밴드, 막 그림자 밴드. 아무개 밴드냐? 아, 몰라, 아, 몰라. 약간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몰라가지고. 진짜 하지. 찐을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 아니야? 다 이제 열심히 해서 많이 늘었지. 처음에는 원래 기타랑 베이스 안 해봤던 친구. 근데 이번에 그 CM 블로가 그 얘기했잖아. 핸드싱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악 방송이 여력이 안 된대. 아, 그걸 하려면 말이죠. 그게 안 돼가지고. 끝나 그랬어. 와, 근데 신기하다. 채무 슬로스 백 디글 디글. 아,
그만하세요. 맞아, 우리 아면서 할 때도 밴드 세팅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 막 밴드 트럼프로 이번에 그 가사가 좋아해라는 게 들어가잖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학교에서. 아 맞아 맞아. 거기서 진짜 찐 고백하는 거. 아 진짜? 그러니까 학생이랑 학생 거. 사이에서 이 말을 좋아해하는데 밖에서 맞아. 노래 부르다가 QWA1 왔는데 좋아한다고 진짜 실제 여고생한테 진짜? 고백해요. 그런 영상 봤죠? 아, 아, 아. 나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기 결혼식도 갔다 왔어요. 아 맞아 봤어, 중간에. 그런 너도 깸순이한테 좋아해 할 때 QWA1. 서베비가 얼마? 결혼하시면 연락주세요. 얼마예요 혹시? 서베비? 네가 지금까지 번 돈? 네? 네가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번 돈? 에이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김순이가 돈 많잖아. 아 차라리 돈 많이 불러서 접시 돌릴게요. 에이 아예 됐어요 이제. 우선 만들고. 아 됐어요. 차라리 내 친구 돈 많이 불러. 우리 범석이는 돈 안 받아요 저한테.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너무. 와 나, 나 빨리 우리 애들 중에 결혼해서 결혼식 사회받고 싶다. 진짜 받으실 거예요? 아, 내 꿈이지. 나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냐?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맨날 결혼식 사회 보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MBC 개그맨 출신 누구고 이게 아니라 아 저는 사실 오늘 신부인 우리 이성애 형의 현 아프리카 크루의 수장입니다. 크루원이자 우리 사랑하는 동생인 우리 이세영이 형을 이제 보내주는데 이제는 제 크루원이 아닌 한 남자의 신부로서 보내드리려고. 맛있다. 신부 입장 이렇게 하면 성이 딱 나오고. 근데 저희도 막 대표님 일단, 결혼하는 결혼식 가서 뭔가 뭉글뭉글한 그것도 상상이 가요. 맞아. 내 결혼식 때는 니네가 다 와야지. 당연히 무조건 가야죠. 맞아. 남목적으로 일단 이혼 누나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지금 바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나 모르는 거지 몰라. 사실은. 얘가 맞아. 속도 위반도 있잖아. 맞아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애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니까 너네는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성격이 있으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해서 갑자기 훅 떠날 수도 있잖아. 응 그치. 남자 만나가지고 훅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표님. 맞아 근데 순서 없어 진짜. 그래 떠날 수도 있는 거니까. 내 결혼식이 빠를까 장례식이 빠를까 올리네 저거. 네? 클리프 잡아. 아 정말. 장례식이 빠를 수도 있지.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은 진짜 아닙니다. 아니 이 중에서 그치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네요. 그치. 아 그치 왜? 진짜? 난 당연스럽게 맨날 왜? 그렇게. 아니 왜 이 형 결혼 생각이 없어요. 나 다음 주에 거기 갑니다. 왜 그래요? 개그맨 김기리. 오. 기리 형이 다음 주 금요일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가는데 와이프 너무 이쁘더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저희마저도 막 이제 연애를 못하는 게 일단은 크루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개소리 하지 마. 니네 중에 남자친구 있는 애 있는 거 알아? 저는 모르죠. 야.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존나 어떻게 바쁜데 남친 내가 크루 하다 보니까 할 거 다 하더라. 저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대표님 오죽하시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표님도 이제 크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연애하고 그러면은 또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거겠죠? 어느 정도는 있어. 연애 그건 자신 없어. 내가 크루를 막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끝났는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싸우려든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절대 맞아 만약에 저희랑 이렇게 오순도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 그런 거 나 되게 가부장인가 봐. 어디 씨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어디 여자가 이씨 막 이런 느낌. 진짜요? 여자친구한테요? 아니 만약에 내가 일 끝났고 찐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랑 연애한 게 아니잖아. 네. 바람핀 것도 아닌데 네. 이거를 가지고 막 책을 잡으면 어디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씨 막 이런 그러면 말하더라. 반대로 여자도 일을 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술 마셔도 괜찮아요? 어디 여자가 지금 그러면 사는 너가 기와 그거 지금 나오잖아. 그냥 박살나. 그니까 그거 지금 나온 박살나. 네. 옛날에 근데 전국민이 그거 막 무슨 깔깔 맞아 맞아 이게 웃겼었어. 맞아 어디 여자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 차이인 거야. 그때는 되고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시대 왜 안 될까. 변화가 좀 많이 왔죠. 맞죠. 짠 짠 짠. 근데 알지 나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자들한테 좌표 찍혔다 일도 영향 없는 게 내 구독자 99.9% 남자. 오. 야, 아, 근데 최근에 하고 나서 나
유튜브 깜짝 놀랐어요. 10대가 늘었어요. 진짜요? 10대 20대 비율이 확 늘었어요. 나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 옛날에는 전멸이었잖아. 네. 최근에 영상 올리면서 좀 늘었어요. 그 다음에 트위치 그거 섭정되고 스트리머 애들 오면서 확실히 스트리머 애들이 들어오면서 스트리머 네. 애들 중에 10대가 많아. 아 맞지. 와 나 깜짝 놀랐어.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스트리머 쪽은 그 10대 20대가 진짜 많아요. 맞아 쇼츠도 그렇고. 트위치 온 애들도 하여튼 아 근데 확실히 트위치 쪽은 취지적으로 많이 갔더라. 어쩔 맞아요. 수 없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봐. 그게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들었는데 취지직은 겜비만 받는다고 초반에 그러긴 했는데 역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보니까 있던데 국회의장 정도 하던데. 어 뭐라도 되는 거? 뭐라도 하지. 거기 치즈? 치즈 주더라 거기도. 치즈 치즈 저희도 뭐 그거 있잖아 씨앗. 그거 안 하잖아. 원래는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하기로 했잖아. 말도 안 돼. 아 형님들 씨앗 한번 주세요. 근데 그것도 익숙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 하나 보면. 씨앗은 별풍선이 워낙 세가지고. 그래. 별풍이라는 게. 아니 씨앗은 좀. 완전 네임드가 됐잖아. 그래. 안 심심해? 아프리카 안 하고 싶어 다시? 뭐 그냥 오다 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놀러. 특히 지일 잘 되니까 아주 여인. 뭔 소리예요 쟤. 얼마 돼서 한 번만 해줘. 아, 얼마 뭘 해달라. 야 뭘 그래. 야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알고 너가 지금 양심 없게 지금. 어 진짜? 아 나한테 풍을 쏴. 그래. 너한테 지금 풍 쏴달라. 아니 왜냐면 끝다물이 야 너무 잘 되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 월급쟁이지. 야 최근에 잘 된다고 오션이 잘 돼? 잘 돼요 걔는. 왠지 알아. 걔는 오자마자 겁나 떡상했는데 맞긴 해요. 겁나 잘 되는데. 우리 차라에서 제일 못 받는 애도 20만 개 이상 아니에요? 당연하지. 맞아. 잘 되는데 뭔 소리예요? 오션이한테 왜 이렇게 그게 가지 나는 계속 어떤 게 신경 쓰세요? 신경 있어요. 이게 애착이냐? 그쵸. 전에 눈에 밟히는 거죠 대표님. 근데 왜 종아리였으면 편애라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오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 이제 비슷한. 맞아 비슷한 면이 있긴 해요. 비슷한 관상에 비슷한 체형에 쪼가리를 그러니까 그러지. 쪼가리만 안 갖고 봐서 모르겠지만 막 오빠는 없었나? 없었지. 나는 그 쪼가리님이 가고 나가 내가 이렇게 됐지. 약간 교체카드를 이렇게 딱 들어갔지. 아니야 그 꼬꼬마리 그런 동족의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는 뽑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디션 때도 재밌었어 오션 언니 뭔가 딱 아니 떨어졌다고 울어서 쪼가리는 끝이야. 예? 종아리 이후에 뭐 종아리를 대체할 사람 뽑고 그런 거 없어. 종아리로 끝이라고. 아 그건 맞죠. 아,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뭘 돌아와? 대표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서 돌아와요. 오디션 봐야지 똑같이. 오~ 근데 솔직히 말할게 척척 안 하고 돌아온다고 봤지 내가. 내가 걔를 얼마나 봤지. 근데 왜냐면은 걔 알지? 걔 은근히 고집 존나 세서 맞아, 자존심 세요. 있어서 맞아 진짜 세요 걔. 뭐 안 돌아올 걸. 맞아 나가 나가기에 아니에요 저 안 망했어요 하면서 할 걸. 맞아 자존심이 엄청 세. 마이무 마이무 아 봤었죠. 어 마이무 때 그 뭐지 콘서트 할 때 그때 최군이 형 보러 갔었지. 아 마이무 얘는 봉준이 매니저 아니야. 그때도 아니었고 그쵸 그때는 일 안 할 때죠. 어, 아. 근데도 그렇게 보러 간 거야? 그냥 이제 연말이어서 그냥 사람들 그래, 인사하고 끝나고 술도 먹고 저기 뭐 술게임 하는데 점리가 나랑 술 먹기 싫다고 벌주 먹고 진짜? 그게 존나 웃겼어. 점리가 뭔가 원래 술 먹는 거 아닌데 벌컥벌컥 뭔가 알고 봤더니 나랑 술 먹는 게 싫어서 그 게임 존나 웃겼어. 점리 잘 지내죠 점리. 맞아 복귀하지 않아. 야 지한이는 좀 뭐 공황장애기 있고 막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 뭐 공황기 있고 이런 거 안 갔어요. 안 갔어? 공황장애가 있어? 살짝 모르지 얘도 그런, 맞지. 가봐야지 증세가 있는 거니까. 맞죠. 근데 나는 병원을 오래 다녔고 다니고 있지만 웬만하면 약을 안전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는 걸 추천한다. 맞지. 그럼. 그리고 공황이 아닐 수도 있어. 맞아요. 그냥 돗밥인 걸 수도 있어. 네가 뭔지 그 알지? 가능성이 좀 큰 거 같아요. 그냥 병신인 걸 수도 있어. 네, 근데 그 가능성이 맞아. 너 병신일 수도 있대. 그 가능성이 좀 큰.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 말이긴 해요. 사람이 쪼그라들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 저도 솔방울 때 한번 와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약 먹고 나왔어. 그래? 한번 먹고? 그러니까 그 호흡 가빠지고 배 엄청 아파서 중간에 방송 껐어. 이렇게 잡고
근데 그게 아픈 게 아니라 그게 그거더라고. 언제니? 공항 그 가니까 그거라던데 스트레스 공항이란다. 스트레스도 있어? 약 먹고 그랬지. 저 어렸을 때 채무 이런 애들 아프면 어른들이 맨날 그랬는데 큰일 나 그런다고. 네. 맞아 맞아. 맞아. 뭐 피가 존나 나는데 뼈가 보이는데 그 클라고 뼈 보이는 거.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예, 예 뭐요? 맞아. 아, 저는 진짜 절대 엄마가 막 무슨 뭐 나중에 무조건 끈다 더 끈다. 맞아. 너 이제 군대 가잖아. 군대만 더 커. 나도. 군장 메고 더 사가지고. 맞아. 아, 절대 엄마 말 절대 안 믿어요 이제 그냥.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키로는 공익을 못 갈 정도였어? 네. 키로 진짜? 공익은 몇? 저 병무청 1급이에요. 키로는 몇 센치 이하가 공익이야? 50대까지 가야 급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자 기본 평균 그 신체 그게 50 얼마 정도로 떨어지면 이게 문신 그거보다 확 떨어져요. 150. 왜냐면 그 총 들거나 뭐 할 때 이게 키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키 작은 남자를 원하는 부대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조그만 막 어디 구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나. 아 그거는 어 진짜 그거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고요. 아니 아니. 아 왜냐면 아니 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김하병 같은 것도 보면 네. 여러분들 기수는 큰 사람이 안 돼요. 아니 용병이죠. 그런 사람이 작아야 돼요. 그 정도면 용병이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없어요? 없대요. 아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키 작은 사람을 요구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운파룸파족이라고 했어요. 운파룸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몸무게는 몇 키로 이하가 이상 이하 막 완전 마르면은 더 그거죠. 저는 그냥 평균이었어요. 1급 나 1급이면은 딱 그냥 딱 얼마 표준이다. 그래 나는 그때 그랬어요. 아, 난 안 작구나. 대한민국 표준이구나. 아 형들도 그렇잖아요. 아 나 표준이구나. 1급 딱 병무청에서 찍어주잖아 동작.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나 작다고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신기하다. 이게 있다고. 근데 이제 가니까 제일 작더라고요. 맞아. 근데 오빠는 편식 때문에 안 큰 거야. 아니야. 근데 우리 진짜 편식 너무 심해요. 우리 형 여기 있는 거 다 먹거든. 파에 밥 말아 먹고 그랬단 말이야. 아! 이번님이 싸줬으니까 너도 저 고민 중독이야? 안 돼, 안 돼. 솔직하게 말해. 아니 말하라고. 뭘 말해요? QWER 멤버 중에 네 최애 멤버 누구야? 저요? 이건 말해. 이건 말할 수 있다. 이건 말하고 가. 저는 없는데. 아! 에이 노잼. 아 이건 말하고 가. 맞지? 최애요? 근데 이거는 팀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뭐야 이거 최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아 좋지만 조금 더 마음이 그게 간다. 있어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젠타님이 아 마젠타 그러면 이게 진짜 처음에 젠타님 그 초단님이랑 이제 친하니까 뭐 베이스도 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1년 만에 사람이 진짜 너무 바뀐 거예요. 그냥 이거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근데 이거를 하는 와중에 자기 본업도 안 놓고 팬들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아 그렇게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 하는 모습이 변했다. 딱 이번 그 앨범 준비하면서 딱 이제 쇼케이스 딱 보는데 약간 와 쟤는 진짜 이제 약간 밴드맨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되게 멋있어졌다 약간 이 느낌이 있었지. 그러면 그거 작업하면서 원래부터 미드충이었어. 문월도 빈첸이 추천했잖아. 맞아요? 아 근데 아이고. 그런 거는 누가 그거를 대표님이 그거를 설정을 해주시는 건가? 뭐 어떤 걸? 오디션 같은 거 봐? 이런 거 뿌리는 거를? 아 원래는 이제 원래라면 보통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찾은 거지. 캐스팅. 캐스팅을 한 거. 근데 딱 그거는 다 인정하지. 보컬이 이거예요. 와 진짜 맞다. 그래, 진짜 보컬이. 한수 그거였어. 보컬은 계란햄이 진짜 잘 찾았죠. 무반주 그냥 그 없어도 맞아, 노래방 맞아, 맞아, 그 맞아. 노래방에도 그거 많이 봤어. 음색이 와 듣고 싶던데. 맞지. 약간 네. 보면서 약간 좀 오 약간 힘든 거 그런 거는 없었어. 촬영하면서 이런 거는 좀 힘들었다 막 이런 거. 글쎄 뭐 딱히 그건 근데 다들 알아서 잘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나는 원래 일하면서 뭔가 힘든 것보다 새로운 걸 하면 이제 재밌어서 그냥 더 열중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원래 이제 우와 신기하다 근데 보고 싶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아
고민 고민 고민해. 야, 근데 처음 본 거 같은데 고민 중독 저거. 아, 근데 저게 시그가 있네요 저게. 아, 이번에 이번에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넣어야죠. 무조건 넣어야지. 요즘 유행인데 이게 무조건 넣어야지. 맥주. 예. 뭐? 아닙니다. 아직 12시 안 됐네. 예? 진짜요? 축하합니다. 아빠 너 생일 선물 줄까? 네. 너 진짜 전북현대 축구 좋아할 거야? 네. 그럼 내가 유니폼 하나 줄게. 와. 갖고 와. 네. 어, 있어요? 17만 원짜리인데. 선수용? 아니, 선수용은 아니지. 이거는 그 레알 마드리드라고 지금 전 세계 1등 클럽이야. 아, 레미넌이고 있었던 옷이죠? 그거 너 줄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짜 원래 입고 다닐 거. 아, 주면 안 된다. 네? 생일 선물로 주면 안 된다. 근데 레민 언니는 왜? 레민이는 나 받았잖아 이번에. 아. 너도 하나 주던가. 어, 줄 수 있는데 해주세요. 뭘 줄 수 있는데 나한테? 저도 이렇게 선물해드릴게요. 아,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아, 생일 네. 선물 주면 편파다. 네. 다른 애들 아무 안 줬으니까 12시 지나서 받아. 콜. 아, 네. 어. 촉촉아, 아니 무채야 갖고 와봐. 재무 오빠. 야, 근데 나 버벌이 어떻게 됐냐? 아니 그 환불 오늘 하러 가야 돼요. 오늘까지. 아, 그러고 보니까 너 엊그저께 어버이날에 나 버버리 선물 줬지? 네. 그러면 그거 퉁 줄게. 오, 우와, 우와. 이봐봐. 이거 뭐야 위에? 김치 에디션. 기레민이 입던. 김치 에디션이요? 김치 에디션. 이봐봐. 채무는 내가 따로 사줄게. 아, 괜찮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사줄게. 이쁘다. 왜 오늘 바꿔였어요? 김치 아니야. 너 부산 사람이지? 너 부산 아이파크 그거 사줄게 그러면. 아, 괜찮. 예. 어, 근데 진짜 이쁜데? 오, 야, 키 커서 어울리네. 아,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 안에 벗고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맞죠? 그래. 대표님 잘 입을게요. 이거 그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바지 딱 이렇게. 내 아래 이제 유니폼이 존나 그래. 멋있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쁘다. 어, 터무니없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대표님. 확실히 디자인도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여자애들까지 잡으려고 존나 이쁘게 만들어. 저기 뭐냐 압구정에 그 유니폼 샵 생겼잖아요. 그 오버더피치. 오, 우리 최간의 티도. 체육복 이거 하나 만들게요. 어, 좋아요. 축구복으로. 아, 이런 재질 축구복처럼요? 근데 좀 비싸야 돼. 최소 5만 원 넘어야 돼. 이게요? 야, 이건 10몇만 원이야. 와. 이거 근데 이거 아디다스 찐이에요? 아, 쟤 진짜 몰라서 그래. 17만 원이라 하잖아. 찐이에요, 이거? 어, 찐이야. 진짜? 찐이야, 진짜? 아, 가요랑 친해지고 싶은데 왜 가요가 자꾸 이렇게 선을 긋지?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밀당.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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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짠! 가요 1년 전에 촬영할 때도 이상한 얘기 했어요. 그쵸? 우와! 저 처음 볼 때도 감사합니다. 저 처음 볼 때도 그 거의 연습 없이 거의 그렇게 하는 거 같잖아. 맞아. 짠. 아, 성질 나네 또. 어, 뭐야? 야, 너 말고 전북 꼴등이어서 지금. 그건 좀 잘못하긴 했다, 근데. 전북 꼴등,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뭐야, 아, 두리번님 뭐야. 야, 두리번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한 번. 야, 제대로 해봐. 가요. Baby, I'm a monster. 가요방 회장님. 아, 가요 회장 소리예요. 대표님이죠. 아니요. 숙주는 대표님이에요. 숙주씨. 근데 언니 방송에 들었잖아. 그래도 숙주는 대표님이라니까.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콘솔라이팅을 겁나 잘했어요. 군 대표한테 잘해라. 항상 이래요. 고맙네.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숙주는 대표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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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프리카 돈 많이 벌었더라. 이번에 그 실적 발표했는데 네. 작년에 비해 몇 분기 56억, 56%, 56% 맞나? 영업이익이? 어, 영업이익이 그 분기 작년 대비 56% 그 네이버 검색에 나오잖아. 오.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갔던데. 와. 그리고 현금 보유량도 내가 봤을 때 좋대. 아, 여기가 현금 흐름이 장난 아니지.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돼 여기는.
근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엑셀이 정도구나. 좀 붐이 되면서 확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 여러분들 마음 먹죠? 연예인들 델다 쓰는 거는 근데 마음을 안 먹는 거지. 의미 없다는 건 아니까 뭐 얼마 주고 데려오고 이거를 그래도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현실화 됐잖아. 옛날 트위치 있을 때 뭐 누구 스트리머 누구 몇억 주고 데려와야 된다 내가 그랬었잖아. 맞아요. 지금 현실화 됐잖아. 그때 뭐 개소리 하려고 미친놈아 이랬는데 이젠 됐잖아. 그때는 내가 욕먹는 게 너무 억울했다. 선견지명. 근데 그때 내가 그랬단 말이야. 지금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계시잖아. 결국 왔잖아. 그 계약금 받고 내가 하라고 그랬거든. 주식 쫙 올라가고. 그치 형 그때 막 몇십억을 써서라도 어차피 돈 남잖아 이러면서 데려오라 그랬어.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한 대외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냐. 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최근! 대단해요. 최근! 짱! 대변님 저희 해외여행 같이 가야 돼요. 최고하고 대단해요가 진짜 이렇게 영혼 없는 건데. 저희 일본 가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한 말해. 대단해요. 너희들 대단해요. 야 생일이니까 지안아 10주째 안 지났으니까 나한테 한마디 다 해봐. 오 서운했거나 지난 1년 야자 동안 야자 느낌 진짜 편하게 그래 반말로 해봐. 쿠나 내가 생일 그 12시까지는 봐줄게. 다 해. 그리고 뒤끝 없어. 이거 가지고 욕 빼고 다 해. 욕 빼고 다 하라고. 담아뒀던 말이나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뭐 서운했던 거, 화냈던 거,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 아쉬웠던 거 지금도 갈아주시는데 편하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잖아. 미안 오빠. 근데 미안한데 반말은 나한테만 해야 돼. 원래 반말하는데요. 약 때 반말 먹어? 아, 그냥 뭐 애들이 지나가다 반말하면은 그냥 그게 맞는 거 싶어가지고. 너 계속 괜찮을 수 있어? 네. 그럼 계속 그래라. 네? 근데 너 그거 아니면 폭발하면 안 돼. 네. 근데 그런 적 있나? 없지. 없어 한 번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맨날 이래. 네,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살아와서. 아, 참어 이러면서. 아무리 친한 아니, 원래 그래요. 손 잡는 거 싫은데. 아니 아니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더 편하게 케미가 나오잖아요. 아. 방송할 때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뭐라면 저랑 케미나 방송했을 때 더 재밌게 나오니까. 그래? 근데 그런 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버릇 없이 구는 게 있고 그냥 티키타카로 뭔가 하는 게 있고. 그럴 수 있지. 오빠도 그거를 말은 반말이지만 행동은 예의를 갖추면서 맞아. 이렇게 이렇게 다 하는데 뭐라면 뭐 이런 거잖아. 맞아 맞아. 어 최후의 한 잔에 씹새끼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약간 근데 애들이 진짜 똘똘한 건 잘해요. 어 씹새끼라 했는데 왜 욕해? 라면 씹새끼를 욕했는데 두 손으로 따랐잖아. 어 납득이 가네? 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요. 저는 되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화내기에는 진짜 네가 잘하는 거 같아. 저는 진짜 그래요. 보는 애들한테 잘 받아줘서 네. 저희가 한 근데 저도 아무나 안 하는 것처럼 잘 받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요. 그냥 그 그런 케미가 있으니까 또 뭔가 좋은 거 같아. 불편하면 안 나. 맞잖아. 그치. 이요. 그럼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할게. 어 그렇게 나도 아까 허락 받았잖아. 그렇게 살아. 근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들도 네가 이해를 시켜줘야 돼. 맞아. 모르는 사람들은 시청자 기분 나쁘니까 네가 얘기해야 돼. 맞지. 그냥 오빠 팬분들은 아, 속상할 수도 있어. 아니 늘 말하지. 원래 약간 그렇게 방송을 해왔으니까 너 팬들한테. 맞아. 안 빨래 10분 넘었대. 근데 뭔가 서운한 거를 1년 한 4개월 했잖아요. 그거 최간에를. 그래서 딱 생각하면 뭔가 막 떠오르진 않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 막 그치, 떠오르진 그치. 않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가끔씩 방송을 하다 보면 내가 저렇게 했으면 찐텐 됐을 건 같은데 이거 뭔지 알지? 그러니까 뭔지 알아. 다른 애들이 했을 내 한 네, 거를 어 저거 내가 했으면 무조건 나 진짜 찐으로 짜증냈을 텐데 아 다행이다 안 해야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대표님. 내가 했으면 존나 혼났을 텐데. 맞아 맞아. 맞아. 쟤는 그냥 넘어가 주네. 있었을 맞아. 거야. 예린이. 진짜. 아 근데 그거 인정. 예린이한테. 인정. 근데 인정. 아니 근데 예린이는 나는 이제는 이해해요. 예린이가 캐릭터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맞지.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린이가 했던 거 너가 했으면 넌 아마 없죠. 그치.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입장에서 되게 그게 서운하다기보다 어 뭐지 왜 난 안 될 텐데 하다가 뭐. 아 근데 지금은 많이 좀 괜찮았어요. 저도 그래. 이게 캐릭터를 놀랍게도 이해하면서 난 예린이의 모든 걸 이해하고 있지 않아. 참고 있는 거지.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알지? 그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참잖아요 대표님 저한테는. 너 내가 지금까지 안 참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내가 참고 참았으면 터트리고 끝냈지. 그때그때마다 지랄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야. 그것도 맞긴 해. 너한테 쌓인 게 없어 나한테.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연병하니까. 그게 뭐 좋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네. 좋은 거네. 우리 너무 좋은데? 야, 내가 너 편애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 쌓아놓고 잘라버리는데. 편애하네. 그럼 그때마다 지랄해 주잖아. 맞네. 아, 좋은 거야. 나 편애 받고 있었구나. 어, 진짜 고마운 거였네. 아, 감사. 그래. 마음으로 방송해. 알겠어? 이제 알았네. 이번 기회. 잘해 주잖아.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맞지?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안아, 근데 아까 왜 너네 어머니 나한테 징징대시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나랑 사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말투가 징징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말투예요. 엄마 진짜 엄마 말투도만. 그러니까 엄마도 그 말투야. 그게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아 징징거리는 말투네 이렇게 느낀. 그럼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대표님 오늘 딸 한번 봐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왜 안 봐요? 얼굴 한번 봐요. 어머니 왜 징징대세요? 맞아. 근데 그 말투인가 봐요. 아 너무 근데 러블리하셔. 너무 귀여워. 그치. 안녕하겠습니다. 짠. 좋다. 아이고 뭐야. 좋다. 아이돌에서도 잘했을 것 같아. 저요? 아 그 아, 아니 네. 그거 뭐 말했잖아요. 어?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생긴 게 흔하지 않아서 좋아. 연습생 했었잖아요. 잠깐 했어. 근데 뭐 키워졌겠지 거기에서 회사에서. 근데 뭔가 얘만의 색깔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담아주면 되죠. 어디서? 어디서? QWER 거기 아 옆에 있는 거 뭐야? QWERE 이렇게 다. 가요야. 예? 가면 안 돼? 어, 이렇게. 짠. 아니 안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러... 가면 안 돼. 안 그렇게 하면. 악수. 이제 안 할게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가면 안 돼. 안 돼요. 저희 해외 여행도 같이 가야 돼. 맞아. 근데 그 막. 아, 네. 해외에서 미리 말하는데 너랑 술 안 먹을 거야. 네, 그 저 너를 찍이서 이렇게. 아, 너네끼리 놀아. 나 밤에 나 혼자 놀 거야. 진짜요? 방송하면 따로예요? 그럼 우리가 방송해서 이렇게 찾아가자. 그래 그래. 방이 없을걸? 방송해서 찾아가면 되지. 응. 아 그거 나 잠깐 벌칙 같은데. 왜요? 근데 애초에 멤버가 대표님, 그래. 언니, 재현 언니, 끝이야. 그래. 있으면 끝이야. 아니야 그렇다. 아 근데 뭔가 방종한 것도 챙겨야 되나 내가? 아니죠 대표님. 그럼 왜 대표님, 같이 가는 건데? 저희 같은 의미가 있는 여행인데. 그런가? 경훈아도. 아니네. 아 저희가 찾아갈게요. 저희가 찾아갈게요. 응. 조연이만 믿어야 겠다 조연이. 아 조연 언니도 조연. 생각보다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 언니도 애예요. 언니도 지금 그냥 맡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오키나와 가신 분들 오키나와 좀 괜찮아요. 좀 제주도 같아요. 난 제주도만 갔다도 좋을 것 같은데 오키나와. 아, 진짜 제주도 같아. 일본에서도 완전 여름 관광지인데. 어 진짜. 안 가봤잖아. 네. 아 뭐? 난 오키나와는 진짜. 애니메이션에서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스라전 오키나와 아쿠아리움이 존나 크대. 그 방송 돼요? 그 막 그 귀신상어 뭐지 그거. 고래상어. 아 고래상어. 귀신상어. 아니다. 귀신상어라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귀신이야. 한국이 아예 달라. 바다 색깔도 달라. 제주도가 더 커 오키나와보다? 그래? 아 진짜요? 그래도 근데 첫 세간에와의 해외여행이라. 그러면 그 가유 언니 여권 나오자마자 바로 예약하는 거예요 대표님? 상황 보고 해야죠. 근데 가서 여러분들 만약에 방송 안 되고 터지면 그냥 2박 3일 동안 여행하다 올게요. 어쩔 수 없어요. 와 어쩔 수 없죠. 방송이 안 돼서 어떡해. 맞아요 그것도. 아니 안 돼요. 잘 일본이 근데 잘 안 터진다 그러던데. 어 안 터지더라고. 맞아 근데 잘 안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좋아. 나 신호크보 야킹 BJ였어. 진짜? 아 왜 웃어요? 아 진짜요? 미친새끼 신호크보 야킹. 뭐야 신호크보. 나 신호크보 야킹 BJ였어. 우리나라 지금 한인타운. 아, 그러니까 까만해 진짜. 왜? 야 다시 한번 제주도 보여줄까?
답답하네 진짜. 이러고 있네 진짜. 나 3대1 약행 성공했어. 아 진짜 짜증나네. 3대1 약행했어? 성공했어 일본인들이랑. 거짓말 치지마. 근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대화가 안 돼. 밥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도 안 되잖아. 한마디 밥하고 한마디 밥하고. 야 근데 걔네는 젊은 애들도 영어가 안 되더라고. 네, 진짜 아예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정도로 자기들만의 확고한 문화가 있어서 굳이. 아 너무 설렌다. 진짜? 네. 너 근데 그럴 수 있어, 가유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 너무 무서워, 근데. 오키나 한번 가지? 네. 그걸로 이제 너 시작이야. 맞아, 진짜. 근데 여행. 아 이 좋은 거 왜 안 했지 하면서 갑자기 태국, 필리핀, 뭐 보라카이, 뭐 중국, 대만, 유럽. 근데 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안 돼요? 먼저 알고. 아니 진짜 한 번만 약속해 주세요. 절대 대출 안 하기 무슨 일 있어도. 아 진짜 한 번만. 듣고. 아야 뭔데? 아 그래도 또 저 나름 또 원년 멤버님께 한 번만 약속해 주. 듣고. 아니 괜찮아. 아니 진짜 한 번만 약속해 주. 뿌릴까? 아, 듣고 뭔데? 그러니까 제가 첫 여행이다 보니까 너무 또 텐션이 좋아도 대출 시켜서.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저. 근데 어떨 줄 알고 제 텐션이 어떨 줄 알고 진짜로. 아이고 너랑 저 현지인 리액션 싹 가능해요. 저 진짜 언니들, 맨날 그럴 때마다 언니들 지금 비방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면 대표님이 2박 3일 동안 1시간 주무실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그래도 퇴출 안 시키겠다고 하시면은 저 진짜로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형 아까 왔는데 아, 카메라 들고 있는데 저기 봐봐요 저기 봐봐요. 와 저거 봐 저 한 5분에 한 번씩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저 진짜 근데 너무 설레서 그래요 대표님 진짜 찐으로. 여거부터 만나. 약속해. 그래 그래. 여권을 아직도 안 만든 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빨리 내일 만들어 보자. 아, 우리 나는 나 우리들 중에 여권 없는 사람 민가요 유일하지. 네. 저도 근데 BJ가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BJ 하면서 제가 해외 가서 여권 만든 거예요. 그렇지. 나도 36 해외 처음 간 거야. 왜냐면 방송 하려고 만들지 않아요? 방송 하려고 만들었어 나도. 맞아. 진짜. 나는 솔직히 그 전에 해외 가는 애들 욕했었어. 어린 놈의 새끼들 그 돈 얼마나 번다고. 돈이 뭐 부모한테. 아 진짜. 부모 갑자기. 내복을 사주지. 샹 놈의 새끼들. 지금은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해외가. 해외가 너무 좋지. 해외 가서 나 알러지가 없어졌어. 어 진짜요? 우와. 그걸 병이 있다라고 또. 오. 해외에 가야 되는 병이 있어 병. 근데 나 이번에 비행기 타면서 또 느낀 건데 난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너무 존경해. 왜요? 5시간만 타도 피곤한데. 맞아. 맨날 12시간 런던 한국 한국 런던 카타르. 야 그러고 우리는 호텔에서 자잖아. 운동하잖아. 그렇죠. 바로 해야 되잖아. 축구하잖아. 그게 몸에 배어있나? 그게 배어있으니까 버스클래 타고 좀 자 주무시고 가자마자 바로 뛰고 하자니까. 대단하신 분들. 계속 운동하고 심 그걸 뭐라 하지? 심체 리듬 리듬감? 바이오 리듬.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시차적은 바이오 리듬 맞지 않나? 심체 리듬 그 뭐야? 신체 리듬. 시차적은? 시차적은? 아니 시차적은 말고요. 신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바이오 리듬? 나 바로 유식했잖아. 깝치지 마. 내가 너 유식했어. 바이오 리듬 맞아요. 에 맞아 이거. 손흥민 선수 한국 A 매치 오면 하루에 2시간도 못 잔다던데. 근데 제가 이게 왜 좋은 줄 알아요? 어쩌지. 봐봐 제가 한 번 이러잖아. 그럼 채팅창이 화가 나요. 이게 너무 좋아요. 즐겨 이제는. 나 이거 이것 때문에 뭔가 약간 카타르시스가 온다 해야 되나? 채팅창이 없다가 내가 한번 텅텅 소리 하잖아.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너 무릎이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잖아. 아니 가요야 가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채팅창이 하도 없다 보면 이것도 되게 좋아요 감사해요 뭔지 알잖아. 뭔지 알아. 역행 방송 하다 보면 약간 공감해 달라는 눈빛 보냈다. 그래 역행 방송 하다 보면 이제 채팅창. 지한님 생일이 지났네요. 축하드렸어요 치치. 아이고 지났구나. 감사합니다. 자기 생일 축하한다. 생일에 갖고 싶은 거 없어? 받았잖아요 이거. 내 버벌이 어떻게 됐어? 아니 버벌이 오늘까지여가지고 오늘 환불하러 가야 돼. 오늘 유튜브에서 빈재님 봤는데 여기서 보내요. 유튜브에 올라왔니? 모르겠는데요. 팀이 가윤님 집에 보내는 게 응 아님. 가윤은 고등학교 때였다면.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근데 진짜? 진짜 인기 많았어. 지금은 없잖아. 고등 내 시절에 고등학교 때 아담한 사람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 나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은 다섯 명이서 연락하고 막 그랬어. 다섯 뭐라고? 가요가 어렸을 때 섬에 살았어.
정교 선생님 좋아해서 학생 7명밖에 없던 거예요. 아, 진... 학생은 7명이었지.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대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어휴 시간대마다 어떻게 들어. 아 그러니까 밀물 쌀물 있어가지고 하루에 하나. 배 하나. 배 하나였어요? 너 간절했겠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럼. 아, 간절하겠습니다. 12시 했네요. 짠. 여기가 있다는. 밥 잘할게요. 뭐가 뭐야? 목이. 근데 뭐 열혈 직관한 니너? 뭐요? 아 이게 이 새끼 뭐 큰 손이에요? 뭐예요? 트렌디하네.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씻고 걸 때마다 들어오죠? 아 근데 그거 뭐 궁금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초반에 그랬으니까 이제 컨셉 하는 거지. 아 거짓말 치지 마. 잘 지내나 이러고 맨날 씻고 걸 때마다 들어가. 아니 잘 지내나 들어가는데 타이밍이 하필 그때였나 보다. 하필이 아 하필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나 고매 돼 있어 나. 어. 아, 나 빼줘. 우리 멤버들 다 해. 아, 나 좀 빼줘. 야, 왜? 19대 들어가게. 아, 진짜 독한 년도 어떤 년들은 나 부캐를 고매 올렸더라. 어, 저도 해놨어요. 아, 진짜? 저도 해놨는데 빼야 부캐는 빼야지. 편하게 보려고 하는 게 부캔데 이씨. 그러면은 근데 이미 내 안 내야죠. 이미 검색어까지 올라갔지 않아요? 다 아는데. 검색어? 대표님인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부캐예요? 부캐가 그죠. 다 아는데. 3캐 안 되나요? 3캐? 3캐는 가능. 3캐는 싹 가능. 근데 부캐 너무 편해. 그래요? 아... 나 약간 준법 정신 때문에 지금까지 부캐 안 팠던 거야. 오~ 결국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불법이잖아. 내 명의가 아닌 거잖아. 근데 부캐는 합법이니까. 그쵸? 부캐까지는 그치? 맞아. 뭔데? 공감한 거야. 아니야? 원래 있던 거는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부캐 있잖아. 내 명의가 아닌 엄마 아이디로 들어오면 불법 아니야? 그거. 그래서 나 안 했던 건데 지금까지 나 부캐를 안 만들었던 게 BJ들은 부캐가 많잖아. 안 했던 게 내 명의가 아닌 걸로 보는 게 찝찝해서 안 했던 거야.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 명의로 두 개 만들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이 된 거잖아. 내 나름대로. 아니야? 어. 합법이야. 지금 내 명의로 두 개 만들 수 있는. 원래는 한 개였지. 그러니까 불법 그걸 떠나서 내가 그냥 싫었다고 찝찝했다고 본인 명의가 아닌 게 좀 싫었다고. 맞죠. 수벌떡맨. 지금은 돼요. 풍선도 따로 충전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하루에 2만 개 충전돼요. 부캐에 부캐에 만 개, 본캐에 만 개. 아.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가 또 누 그거 쓴 거 같아. 아~ 대가리 쓴 거 같아. 아~ 어? 아이디 하나당 만 개 충전이니까 아~ 부캐를 하게 해주고 연동을 해주면 최대 세 개까지 되니까. 내가 봤을 때 꼼수 쓴 거 같아. 근데 왜 최대 만 개라고? 원래도 부캐는 만 개 쓸 수 있어서 아니었는데 못했을 거야. 국정감사에서 수길이 형님이 때려맞고 나서 바꿨어. 수벌떡맨 뜻이 뭐예요? 궁금해요. 수벌떡맨이 뭔 뜻이에요? 수벌떡맨이 뭐였더라? 그 모르겠어. 그냥 수벌 뭔가 벌떡이 아니, 뭔가 이런 약간 그러니까 쓰리벌떡맨인 것 같아 내가 그거일 걸요. 옛날에 그 형 쓰리벌떡 거 봤어.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만든 거야. 순지 방송 보다가 뭐였나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구독권을 준 거야. 들켜가지고 구독권을 받으면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잖아. 뭐하지 하다가 쓰리벌떡맨 쓰벌떡맨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 쓰리벌떡 쓰벌떡맨 쓰리벌떡맨 맞네. 쓰리벌떡맨 말 쓰벌떡맨 쓰벌떡맨 궁금했어. 근데 뭐 어울려 대표님이랑 원래는 되게 사악한 거 하고 싶었는데 들켜가지고 안 되지. 그 사악한 닉네임이었으면은 그거 좀 블랙 넣었을 것 같아. 그치 뭐 센 거 맞아. 뭐 예를 들면 그거 민가 유방 이렇게 했으면은 곧 바로 그냥 왜 변신 이러면서 딱 넣어놨지. 민가요 방구 민가요 방구 그럼 바로 넣어놨지. 뭐 그렇게 했겠지. 그치 근데 네. 그런 아이디 채팅이 살짝 긁힌 바로 알지. 맞아. 아니 나는 안 그래. 나 내가 가휴방 이러는데 가휴방 응 가휴방 가휴방은 요즘에 뭐 보면 가요. 아니야. 나중에 또 우리가 술을 먹방 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년 뒤에요? 저희 거의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때 취했어 언니? 아니지? 나 그렇게 진짜로 적는데? 왜 그 뭐가? 가유방 술 옛날로 엄청 길다.
이거 근데 깎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 피부가 되게 좋다. 여기 여러분들 가요 브랜드가 김보성급이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언니 진짜 길다. 나도 진짜 길거든. 봐봐 이렇게 해봐. 좋았어. 막자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막상 야 오늘 술자리는 너랑 나랑 친해지기 위해 만든 술자리인데. 예. 근데 냉삼 때문에 왔다니까요. 야 미안한데 셋 다 자리 좀만 비켜줄래? 네. 채무랑 좀 한번. 네. 그래 채무야. 막잔 종달이 형이랑 하자. 예. 안녕히 계십시오. 찡. 자리 볼게요 대표님. 아, 가기 전에 한 번. 야 그거 뜯지 마. 그 밑에 새 거 있잖아. 새 거 말고 그거 있잖아. 아 이거 새 거 다 먹었어요. 가기 전에 식은 어슬간. 그럼 까지 마 아깝다. 네. 소주 자 소주로 막자. 안녕. 대표님 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입어. 진짜. 네. 앞에 얘기해. 네. 아니 그 저 빈찬이 좀 가시. 우리 둘이 얘기할게. 네. 와 이거 지금 왜? 굉장히 긴장. 가지 마.